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단어 암기 지금 11강 할 차례인데, 잠깐 8강, 9강, 10강 했던 거 한번 잠깐 복습해 볼게요. 몇 개만. 아나 모르나 한번 보자. 까먹은 것도 그러자. 있을 것 같은데. baby, 아가. ball, 공. bed. 뒤. 백이 뒤고 배드는 가방. 배드 배드 나쁜 배드 보이 하면 뭐 나쁜 소년이잖아. 캘린더 카메라. 아니, 맞아? 캘린더 달력 달력. 부르다. 카메라. 케이크는 케이크. 부르다. 조용히 순서대로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어? 캠프 야 야영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캔 뭐뭐? 하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캔들 양초. 캡 뭐죠? 캐피털 몰라도 다할 것. 캐피털 수도 캡틴 캡틴 우두머리. 캡틴 우두머리 대장 같은 걸 우두머리라 그래. 우두머리. 자, 오늘은 11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세요. DAD인데 DAD 오늘 퀴즈 과자 소개 잠깐 한대요. 조리뽕. 네, 이것도 오래된 과자인데 조리퐁 되겠습니다. 조리퐁 초콜릿 맛이 좀 나는 조리퐁. 탄수화식. 네, 이거는 맞았어요. 탄수화식 먹고 먹어볼래요. 이거는 ABC 오브스프. 초콜릿인데 이거는 특별 퀴즈 문제 맞췄을 때 ABC 초콜릿 같이 야쿠르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도. 자, 첫 번째 문제. 나 먹어볼래. 첫 번째 문제는, 아, 여기다 써서 했었지, 참. 나 먹어보겠습니다. 야, 그거 벌써 왜 먹어? 야, 맞췄을 때 먹어야지. 초콜릿은 내 입에 쏙! 쓰레기통. 첫 번째 단어는 이거예요. D-A-D. D는 드 발음이고 A는 에 발음이야. 그럼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 Dead지, Dead는 뭐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는 사람이야. Dead는 다 아빠? 해줘. 그렇지. 아빠를 Dead라고 하겠습니다. 정답. Dead. 뚱뚱이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DA야. DA니까 똑같이 돼지. 근데 N이 있으니까 어떻게 읽을까? DAN. DAN. 그 다음에 C가 스 발음이네. DANCE. 댄스는 무슨 뜻? 그렇지. 춤. 오케이. 그다음에 자 다음 문제는 데인 DA가 이게 A 발음이다. 그래서 데인 N이 있으니까 데인저 G가 E니 G 발음이 데인저. 데인저는 무슨 뜻이냐면. 음악이 흘러나와가지고 춤을 췄는데 음악이 24시간 계속 나왔어. 좋아요. 계속 춤췄어.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네, 좋아요. 저 좋아요. 그러면은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 안 위험해요.
뭐가 위험해. 야, 잠도 안 자고 24시간 춤추는데 당연히 위험하지. 쓰러지면 어떡해. 쓰러져도 괜찮아. 행복하니까요. 나가 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여기는 DA가, 여기 A가 아 발음이 나요. 그래서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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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 밑에 dark circle인데 다크 서클은 하얀색일까? 어두운 색일까? 어두운색. 그렇지, 정답. 알겠습니다. 맞겠습니다. 다크는 어두운 그런 뜻이에요. 맞다. 자, 다음 문제. 자, DA가 여기서 A는 A 발음이에요. 그래서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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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사귀었을 때. 그 신 같은 거. 그런 거? 아, 데이트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되지만 뭐부터 정해야 돼? 달력이 언제 갈지 이걸 정해야 돼. 날? 날짜. 그렇지. 데이트는 날짜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씩 먹어? 조금씩 먹어. 자, 다음 문제. DA가 이게 도 이렇게 돼요. 도. GH는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daughter, daughter, daughter인데 daughter, daughter 뭐랑 비슷해요? 동그란 거. 똥? 뻥. 중간에 뻥 뚫려 있는 거. Donuts? 그렇지. Donuts. 도넛을 좋아하는 거는 딸이 좋아할까? 할아버지가 좋아할까? 할아버지? 땡. 도넛을 좋아하는 거는 딸이 좋아해요. 그래서 도넛. 아, 도럴. 도럴은 딸이란 뜻이야.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7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DAY야. 근데 이 Y는 E 발음이 나요. 그래서 day가 돼. day. 네. day. day. 그런데 day는 dad랑 비슷하니까 dad. 아빠가 놀아줄 때 밤에 놀아주는 게 좋아? 낮에 놀아주는 게 좋아?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낮겠습니다. 놀아주는 낮. 그래서 데이는 낮 되겠습니다. 낮. 그 다음에 수컷 볼수 있는 낮. 내놈다 봉봉아. 여기 마찬가지. D를 써가지. 근데 여기서 D, E, A가 A 발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데드란 뜻인데 데드. 병아리가 놀다가 병아리가 힘이 없잖아. 배드가 침대니까 침대에서 놀다가 푹 쓰러졌어. 밤날도 안 일어났어. 이건 사는 거야 죽은 거야? 죽어. 그렇지. 병아리가 먹겠습니다. 침대에서 놀다가 죽었다. 배드는 죽은 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D, E, E, P인데 이 이가 두 개가 합쳐지면 이 발음이 나요. 따라해 보세요.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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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deep은 뒷뜰의 연못을 만들어야 돼. 땅을 깊게 파야 돼. 얕게 파야 돼. 깊게. 그렇지. 깊게. 근데 초콜릿이 안 사는 거다. 자, 요 마지막 문제 맞추면 초콜릿. 자, 이번 문제는 초콜릿 문제. 맞습니다. 이번 문제 초콜릿 문제. 이번 문제 초콜릿 문제. 자, 마지막 문제. 자, dear이에요, dear. R자로 끝났으니까, dear. 여기다 놔두고. dear인데, 산에 갔더니 얘가 막 뛰어다녀. 사랑? 응? 호랑이? 다리는 좀 가늘고, 아주 착하게 생겼어. 낙타? 산에 낙타가 뛰어다녀? 사자로 시작하는 거. 사자. 사자? 사자 말고, 사자가 다리가 가늘어? 풀만 먹어. 사슴. 좋아, 정답 되겠습니다. 비열은 먹겠습니다. 사슴 되겠어요. 자, 오늘 열 문제 다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내가 다져 참 쉬웠어요. 네, 참 쉬웠어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아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먹어도 돼요? 둘 다 먹어도 돼요? 안 돼, 안 됐는데. 맛있어. ABC 초콜릿 M. 안 보여, 안 보여. ABC 초콜릿이라서 지금 M자가 새겨져 있어요. 자, 여기 복습해 볼게요. 여기 보면 dad는 아까 어떻게 설명했어요? 왜 dad가 아,
아빠야? 똥똥하니까? 아니지. 데드. 데드. 다 해주는 거 있잖아. 다 해주는 사람? 아빠. 오케이.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데인저. 데인저는 왜 위험하냐? 아, 춤을 안 춰서. 춤을 댄스 댄스 춤 24시간 췄더니 한 번도 안 위험한데. 위험하지. 자, 그 다음에 다크. 다크는? 도넛. 아니지. 다크는 다크서클이? 토끼가 나왔다. 다크서클이 어두워요? 하얘요? 어두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트. 데이트할 때 뭘 정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건 안 먹네요, 결국은. 17강. 어? 다 볼게. 다 볼 밖에 없어. 감자였지.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도럴. 도럴은 왜 딸이었어? 도럴. 도넛을 싫어하니까. 데이는? 데이. 데이는 왜 낮아? 아빠가 놀아주니까. 아빠가 놀아주는 낮. 그 다음에 데드는 왜 죽으냐? 데드. 병아리가. 그렇지. 병아리가 침대에서 놀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축하해요, 병아리야. 딥. 딥은 깊으냐? 왜 깊으냐? 물. 딥. 딥들을 깊게 파야 돼? 약게 파야 돼? 깊게. 그렇지. 디얼. 디얼은 사슴이야. 왜 사슴이야? 다리가 가늘어서. 디얼. 다리가 가늘어서. 뛰어다니는데 쫄딱 말랐어. 어, 디얼. 뛰어다니는데 다리가 가늘어서 사슴 되겠습니다. 이만해요? 다리가? 이만 정도로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거 하고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리고 이제 단어 암기하는 게 지금 처음이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복습을 그래서 좀 자주 해서 까먹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 안녕. (12강) 되겠습니다. 12강인데 11강에서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어려워? 11강 데드 아버지. 댄스 춤추다. 데인저. 응? 데인저 위험한. 다크 하나도 안 위험한. 어두운. 한 글자만 얘기해 줄게. 다크 어두운. 데이트 날 날짜. 도럴 내가 몰라. 딸이 아들이야? 딸. 데이 낮이야 밤이야? 낮. 데드 죽. 죽음. 딥 날개겠다. 딥. 딥 얕은 딥. 깊은. 디얼 사자? 사슴? 사슴. 디얼은 사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1강 했고요. 맞췄습니다. 12강을 한번 해볼게요. 12강. 빙강. 12강은
자, 읽어보세요. 12강. 이것도 퀴즈야. 이거 읽는 것도 퀴즈예요. 어쩌고 저쩌고. E-S-K인데 D가 드 발음이고 E는 에 발음이야. 그리고 이건 S고 이건 K야. 읽어보세요. D-S-K. D-S-K가 아니라 desk. desk. 모음이 없을 때는 무조건 으야. sk. sk. desk. 자, desk는 desk는 이런 걸 뭐라 그래? 노크? 이 똑똑거림? 책상? 그렇지. desk는 책상이에요. ask가 물어보다인데 막 물어보는 게 밥상에서 물어보는 게 좋아? 책상에서 물어보는 게 좋아? 밥상. 아이씨. 책상이지. 밥 먹다가 밥은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 근데 저희 아빠는 밥 먹으면서 가족들한테 무서운 이야기하거나 동행 이야기안 한다. 그럼 우리 엄마가 맛있게 먹자 하면 피식 웃음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안 보여요. 자, E-A-R이야. E-A-R 이렇게 E-A-R. 있는 거야.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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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어? 자, 이어링을 다는 거는 코에다 걸까? 귀에다 걸까? 이어링 귀. 그렇지. 아, 근데 코에 다는 것도 있는데. 아, 그러면 귀걸이니까. 귀걸이인데 코에다 걸었어? 네. 응, 누가? 네? 저 친구 엄마가. 진짜? 저 먹을게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이열에다가 LY를 넣었어요. 저의 그 코에 이렇게 낀 엄마는 돼지코 엄마라고 해요. 진짜 코에다 꼈어요? 아프리카에서 오셨나? 자, 이열에다가 LY가 붙어서 얼리가 됐어요. 얼리. 얼리인데. 얼리인데. 뒤에다가 알람을 틀어줬어. 그러면 일찍 일어날까 늦게 일어날까? 일찍. 정답.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관식으로 맞추면은 초콜릿, 객관식으로 맞추면 이거. 객관식이 뭐예요? 주관식이 뭐고? 객관식은 선생님이 이건지 이건지 보기를 줬을 때 맞추는 거고, 주관식은 보기 안 주고 그냥 맞추는 거. 아, 그럼 제가 이건 먹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보기를 안 주고 바로 맞췄을 때는 그거지. 발학, 발학. 자, 여기 보세요. 다음 문제. 선생님은 다 떨어졌어요. 누구 뱃살, 누구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알았어, 알았어. 누가 다 먹었어요? 조용히 봐. 자, 이 E-A-R이 얼이고 T-H가 쓰 발음이에요. 그래서 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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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처럼 둥그런 거야. 귀처럼 둥그런 거. 콧구멍? 귀처럼 둥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데를 뭐라 그래? 나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는데? 어, 지구. 그렇지. 지구. 실수로 말해버렸어. 응거죠? 그 다음에 먹겠습니다. 선생님 다 떨어졌어요. 알겠어요. 아. 봐봐요. 새하씨만 먹으세요. 새하씨. 아, 너무 적어요. 한 스푼으로 먹기로 했잖아요. 자, 다음 문제 보세요. 이 A가 합쳐지면은 이 E나 이 A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 이게 예! E 발음이 나요. E, E 발음이 나고 S-T 붙었어. 어떻게 발음할까? 예, T. 아, 예, S-T. 그렇지. East 되겠습니다. East. East는 빵 만들 때. 빵 만들 때. 빵 만들 때 넣는 거야? 네. East는 East. 이빨 빠졌을 때 이빨을 서쪽에다 던질까? 동쪽에다 던질까? 동쪽? 정답! 이스트는 동쪽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보기를 줬으니까 이거지. 근데 보기 안 주는 건 없네요. 알았어, 까먹었어. 이스트는 동쪽. 자, 요번에 보기 주지 말아요. 자, 이 A가 합쳐지면은 E 발음이 난다 그랬지? 그리고 SY야. 그럼 읽어보세요. ESY. Easy. Easy. Easy 되겠습니다. Easy. 자,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건 어떨까? 무서워요.
어렵다, 쉽다. 어렵다. 왜요? 고양이가 쥐를 잡는 건 쉽지. 네, 이지. 이지니까 쥐를 생각해서 쥐를 잡. 방금 먹었어? 아니요. 먹을래는 없.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자, EA에다가 T. EA에다가 T. 예, T. T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T야. It. It. 잘 좀 따라해봐. It. It. It인데 이빨로 씹어서 보게 주지 마라. 이빨로 씹어서 씹은 다음에 하는 것. 삼키다. 삼키다를 다른 말로 두 단어로. 두 단어로? 응. 삼켜. 먹. 먹다? 그렇지. 그럼 먹을게. 안 돼, 안 돼. 왜요? 객관식으로 맞췄잖아. 아, 진짜. 먹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펜이 다 떨어져. 자, 이거는 이자에다가 G가 두 개 붙었어요. 어떻게 읽을까? G, G. 자, 이가 무슨 소리야, 이가? 응? 이는 아. 에지, 에. 에. G는 무슨 소리야? 주. G는 그림 그리는 거니까? 그. 그렇지. 그럼 하추면은? 이그, 그. 이그가 아니라? 에그. 에, 아, 달걀. 정답! 이거 먹어, 달걀 초콜릿? 알겠어요. 자, 9번 문제. 제가 좋아하는 지. 디. 이 M은 에 발음이 나기 때문에 네. 네. 이에다가 M이야.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예 M. 예 M이 아니라 합쳐서 예예 M. 아니 이게 에잖아. 네. 에다가 이게 미음이잖아. 네.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 M. 그렇지. M. 퍼. 아니. 모음이 없을 땐 푸야. 엠프. 엠프 크. 아니지. TY인데? TY. 엠프 TY. 그렇지. TY가 아니라 합쳐서 퍼. T. Empty 되겠습니다. Empty는 Empty는 티셔츠를 샀어요. 티셔츠를 사서. 네, 안 맞아요. 어, 티셔츠를 사서 포장을 열어봤는데 박스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없다. 없어. 슬퍼. 없어. 1번 꽉 찬, 2번 텅 빈. 텅 빈. 정답 되겠습니다. 텅 빈 정답. 자, 마지막 두 문제 남았어요. 자, 요거 읽기 퀴즈 해볼게요. 읽기 퀴즈. 이 N이에요. 이 N. 저 목이 말라요. 알았어. 야크루트 퀴즈. 이 N에다가 D가. 내 연기. 맞추면은. 이 N에다가 D가 붙었어. 이거 읽기 퀴즈야. 맞추면 야크루트야. 이 N에다가 D가 붙었어. 그럼 어떻게 소리 날까? 아까 전에 한글처럼 해줘요. E는 에 발음 나고. 에. N은 무슨 소리나? N은 M. 니은. M. D는? V. D가 V야? D. D지. 그럼 합쳐서? And. 정답! And는 이 N이 English처럼 생겨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끝내고 싶어? 시작하고 싶어? 빨리 끝내고 싶잖아. 그래서 And는 끝내다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게 무슨 어? 맥주야? 자, 요거 읽어보면 상쾌하다. 자, 요거 읽으면 이거 다? 초콜릿 두 개. 자, 이 N은 E에다가 N. 그 다음에 G는 G 발음. 아까 전에 처음 해요. E에다가 N. 그 다음에 G에다가 여기까지는 N.
N. 그다음에 이건 G I는 G는 G 발음이고 I는 E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N이 G가 빠졌는데? N이 G. N이 G. 힌트 줘. 자, 힌트 줄게. 자동차의 엔진. 정답. 먹을게요. 하나만 맞춰. 힌트 줬으니까. 아. 하나만 먹어야지. 아, 그러면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한 스푼 먹고. 알았어요. 공평하죠? 협상의 규제야, 협상의 규제. 역시 제 머리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는 캡틴이야. 자,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이제 복습하고 마무리할게요. 데드는 아빠예요. 왜 아빠라 그랬지? 데드는 잘 나 놀아주니까. 다 해줘. 다 해주니까. 여기 단어 안에 힌트가 있어요. 단어 안에 댄스는 춤. 그렇지. 아줌마도 이렇게 춤. 여기 아니잖아. 응? 아, 여기 아니야. 12강이다. 12강. 이거 죄송합니다. 12강은 데스크야. 데스크. 에스크. 막 많이 물어보는 에스크는 데스크는 왜 책상이야? 물어보니까. 에스크. 에스크가 묻다인데 막 물어보는 데는 책상.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거 이얼. 이얼은 1,2,3,4,5,6,7,8,9,10. 갑자기 그게 왜 나와? 네? 선생님이 하나 둘을 중국어로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잘난 척 하려고 그랬지? 아니? 이열은 이열이 귀걸이. 그렇지, 이열이 귀걸이를 달아야 되니까 귀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얼리. 얼리. 얼리는 왜 일찍이야? 알림시계. 그렇지, 알람시계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네 번째 거 얼스. 응? 얼 막 먹네 이제. 얼스. 얼스. 얼스는 왜 지구야? 살벌 살까. 이얼 귀처럼 동그란 곳이니까 지구지. 그다음에 이스트. 이스트는 빵 만들 때. 빵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스트 빵 만들어 가지고 네. 서쪽에다 던질 거야, 동쪽에다 던질 거야? 동쪽. 그렇지. 그래서 이스트는 동쪽이야. 자, 다음 문제 이지. 이지는 왜 쉬우냐? 숙제가 너무 쉬워서. 이지. G. G 잡는 게? 쉽다. G 잡는 게 쉬워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거 한번 얘기해 줘야지. G 잡는 게 쉬워서. 그 다음에 7번은 eat. Eat. Eat는 왜 먹다야? 맛있으니까. Eat. 이빨. 이빨로 씹어서? 먹다. 그렇지. 그 다음에? 맛있게 먹다. 야, 갑자기 왜 지도를 그려? 네? 지구 선생님은 지구 말을 했어요. 그다음에 에그는 에그. 맞아. 지구 제 그림이에요. 제 작품이에요. 오늘의 개인기 되겠습니다. 에그는 애들이 잘 먹는 거. 달달. 그다음에 empty. empty는 왜 텅 비냐? empty. 포장지를 열어봤더니 텅 비었어. 그렇지. end는 왜 끝이야? 영어 공부를 하고 그렇지, 싶어서. 영어 공부를 끝내야 되니까 end 끝. 엔진. 엔진은 엔진. 자동차의 자동차의 엔진 되겠습니다. 자, 오늘 12강까지 했어요. 오늘 초등 영어 3학년 영단어 12강까지 11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 Thank you.
안녕. 안녕. 자, 초등학교 안녕. 3학년 오늘은 13강 할 차례 되겠습니다. 13강. 11강, 2강에서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야, 복습은 왜 하는 거예요? 힘들게. 복습이 더 중요한 힘들게? 거예요. 까먹기 전에 복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다나 힘들게 복습만 해요? 그랬어요? 네. 슬펐어요. 슬펐어요. 속 터지겠어요. 슬펐어요? 네. 자, dead. 자, 여기 보세요. dead. 자, dead는 한 글자만 보여줄게요. dead는 아. 예, 아버지. dance. 춤. danger. 춤. danger. we are. we are. 알려줄게. 네. 알려줄게. we 위험. 위험. dark. 어느 날. 어두운. 다크서클이 어두운. 이렇게 해야지. 데이트. 날짜. 그렇지. daughter. 아들이야 딸이야? 딸. day. 몰라도 될 것. day. 아빠가 놀아주는 건 낫. 그렇지. 근데 dad. 밤에도 놀아준다. 그냥 외울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dad. 우리 아빠를 소개합니다. dead. 가 아니에요. dead. 죽음. 죽으라! deep. 저 사람을 죽이라! 빵빵빵빵! deep. 깊. 깊은. dear. 사슴. 그렇지. 한 글자만 알려줄게. 그 다음에 12강. 데스크. 책가방. 책상. ear. 귀걸이. 귀. early. 일터. 일찍. earth는 지구. 그냥 쭉 복습해야 되겠다. east는 동쪽이었고. easy. 쉬운. 쉬 우주. 쉬자는 거 쉽잖아. 그 다음에 eat. 먹다. egg. 맛있게 먹대. egg. 개. 달걀. empty. empty는 내 거 몰라도 될 것. 방울. end. 방빈. end. 밴드. end. English를 끝내고 싶어. 그 다음에 엔진까지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10개 썼고. 자, 오늘 13강 되겠습니다. 13강은 조금 E자로 시작하는 거랑 F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엄청 어렵겠다. 그렇죠? 사람들.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 보세요. EN. EN이 IN. 그 다음에 J-O-Y야.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 J-O-R. J가 G 발음하고 O하고 E니까 J-O-R. 합쳐서? J-Y. 어? 뭐라고? J-Y. 응? J-Y. 합쳐서 J-Y. Joy. 조 선생님이죠. Joy 선생님이지. 자, Joy 선생님하고 즐겁다. 그렇지. 제가 어떻게 알았어? 저 보기 안 좋으니까 읽어볼게요. 보기 안 좋죠? 알았어.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F는 F, A는 A, 그 다음에 C, E. F. 읽어보세요. F, C, E. F는 F에다가 A는 A야. 그래서 읽을게.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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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일까? 얼굴일까? 얼굴. 그렇지. face는 얼굴 되겠습니다. 예쁜 내 얼굴 텔레비가 나. 자, 이거 읽어볼게요. 자, fan. FA니까 fan. 그 다음에 MI니까 MI니까 어떻게 읽어? 여기 봐야지. 어허. 어? 왜 먹어? 아까 전 못 먹었으니까요. 뭐를? 아까 전에
아니, 그 아까 전에 뭐였지? 아까 전에 종이 그거 한 다음에 페이스 그럼 맞췄으니까. 자, 여기 페 미 오 엘 와이니까 패밀리는 몰라도 될 것 같아. 알아야 돼. 패밀리는 서로 패밀리. 싫어. 좋아. 때를만 밀어주는 거야. 이건 가축이야, 가족이야? 가족. 그렇지. 패밀리는 가족 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씨 먹어자.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F A R M F F가 아니라 F F F에다가 A가 붙어서 파 Fox. 아니 그리고 R M으로 끝났어. 그래서 Fox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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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m은 요거 파를 생각해. 파 같은 걸 많이 심은 거를 뭐라 그래? 밭. 동물원이야? 농장이야? 농장. 정답 되겠습니다. 팜은 그래서 농장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안 까먹어요. 알겠어요? 근데 어렵잖아요. 기억하는 것도. 제가 천재도 아니고 뭐고. 자, 여기 보세요. 아직은 어렵지만 파 TH는 느 발음이에요. 느. TH. 파더. 따라해보세요.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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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 심는데 엄마가 잘 심을까? 아빠가 잘 심을까? 엄마. 파. 아빠? 파를 심는데 그렇지, 아빠가 잘 심지. 먹겠습니다. 아니 왜 먹어? 틀렸잖아. 먹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다음 문제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4에다가 A 그리고 C T 그래서 F 읽으면 K T니까 T F K T F K 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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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가 뭐지? Act가 뭐였지? 행동 행동이었는데 행동한 것은 행동하는 것은 사실일까 사건일까? 사실. 정답. Fact는 사실 되겠습니다. 아, 먹겠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13강도. 맞아요. 13강 과자도 없어요. 네가 너무 많이 먹었어. 자, 다음 문제. 선생님은 나만 무시하고 슬퍼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fair. 이 fair F A 가 fair가 I R 이 어가 돼요. 그래서 fair. 자, air가 뭐였지? air는 알지? air 공기. 그렇지, 공기지. 공기를 마실 때 얘는 많이 주고 얘는 누군 조금 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같이 똑같이 공평하게. 알겠습니다. 먹어도 공정한 공평한 그런 뜻이에요. 저 과자 주세요. 알았어, 이따 몰아서 줄게요. 한 번 이겼어. 자, 여기 보세요. 다음 문제 FALL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4 볼, 공. 볼. 자, 공을 뻥 찼어. 언덕에서 뻥 찼어. 그럼 어떻게 돼? 응? 위에서 밑으로? 떼꼬르르르 굴러가요. 굴러가기보다 떨어져요. 아, 정답. 볼은 떨어지다 되겠습니다. 들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FAR이야. FAR 읽으면 어떻게 될까? FAR은 읽으면 어떻게 돼? Far. Far.
far. Far. 자, 팔을 심으러 가는 농장이에요. 네. 멀리 있는 떨어졌어요. 게 그렇지. 멀리 있는 게 좋아, 가까이 있는 게 좋아? 가까이. 반대. 멀리. 어, far은 멀리, 멀리 떨어진. 멀리 떨어진. 자, 조금 어려워도 한번 쭉 다시 해볼게요. Enjoy는 왜 즐거우냐? Joy 선생님. Joy 선생님하고 함께하니까 즐거운. 그 다음, face는 뭐였지? Face. Face. 얼? 얼굴. 그렇지. 그 다음에 family. 가족. Family는 왜 가족이었어? 즐거워서? Family는? 행복해서? 어, family는 서로 때밀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farm 농장. farm은 왜 농장이야? 팥. 팥이는 농장. 그 다음 father. father 멀다? father 멀리 계신 분이야. 엄마야 아빠야? 아빠. 아빠겠지. father. fact. fact. fact는 왜 사실이야? fact. act가 뭐였어? act 행동한 거는 사실이야, 사실. 뻥이야? 사실. 사실이지. 사실. 난 fair. 응? fair. fair. fair은 왜 공정하냐? 공정. 공정. 그게 뭐야? fair. 왜 공정하냐? air. 공정은요? 공정하는? 공평한. 공평한. 그렇지. 똑같이 주는 거야. air. 공기를?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니까. 공평. 그다음. 공평. 그 다음에. 할머니들 춤추는 춤 한번 이따 개인기 한번 해볼래요? 삼계탕. 네, 갈치. 4. 4는 4는 왜 떨어지다야? 공이 떨어지. 그렇지. 공. 볼이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슷한 걸 생각해서 그걸 이제 머리를 생각해 보면 돼요. 볼. 공을 찾는데 떨어졌다. 파는 파심는 농장이 멀다. 그렇지. 잘했어요. 오늘 13강 오늘도 9문제 9개의 단어를 해봤어요.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웃음> 자, 오늘은 13강 초등학교 초등학교 기초 영단어 초등학교 3학년 영단어 13강 시작할 차례인데요. 11강부터 복습 한번 쭉 해볼게요. 11강 되겠습니다. 나 까먹는데. Dead, dead. 아 잠시만요. 아 이응. 아니 그거는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뜻만 맞추면 돼요. 뜻. 아, 데드. 다 해주는 사람 누구예요? 아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댄스. 댄스. 참. 그렇지. 그 다음에 데인저. 데인저. 선생님? 데인저리 선생님이야? 댄스를 너무 많이 추면 어떻다고 했어요? 위험해. 그렇지. 위험한. 하나도 안 위험해. Dark. Dark. 은행? Dark.
다크서클이? 툭 튀어나왔다. 어둡다. 다크서클은 어둡지. 어둡다. 그 다음에 데이트. 날짜. 날짜. 도널. 도널. 도넛을 좋아하는? 딸. 그렇지. 데이. 데이. 아빠가 놀아주는? 사람.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 그렇지. 근데 데이. 우리 아빠는 밤에만 놀아주는. 아 그래요? 아침에는 이거 말해도 돼요? 네, 아빠가 왜요? 아, 아빠가 맨날 자고 있어요, 아침에는? 네. 참, 아빠 밤에 피곤하셨나 보지. 아빠가 무슨 일 하세요? 아빠가 책 쓰고. 아, 책 쓰시는 분이구나. 네, 책 써요. 책 써서 이제 밤새워서 뭐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실 수 있지. 랩 만들어요. 아, 랩도 만들고. 이해해 주세요. 지금 PT 다나. 만들고 있어요. 다나 학생이 선생님 조금 떨어졌어요. 보도가. 자 여기 그 다음에 dad는 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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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위에 맨날 침대에서 놀다가 뚝 떨어졌어. 병아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렇지. deep. deep은 뒤뜰에다가 땅을 깊게 땅을 파야 돼. 깊게. 어, 깊은. 다 말해줬어요. 누군가가. 네. Deer, deer, D-E-E-R, deer. Deer. 뛰어다니는 사자, 사슴이야? 사슴. 그렇지. Desk는? Desk. 자 여기 집중하시고. 3초 안에 못 맞추면 요거 뿅망치 날라갑니다. Desk. 책. 쌍. 그렇지. Ear. 귀. Early. 멀리. Early, early. 귀에다가 알람. 알람. 소리 들으면 소리. 늦게 일어나 일찍 일어나 일찍 그렇지 그 다음에 earth earth earth라고 했어요 th가 th가 뜨 발음 나요 해보세요 혀를 약간 깨물면서 th earth earth earth는 귀처럼 둥글게 생긴 거 우리 사람들이 사는데 어디에 earth 지 그렇지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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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east 이 거꾸로 들었는 것 같은데 이 A가 아니에요 이 A가 합쳐지면 E 발음 나요 E 이빨 빠지면 어디다 던져? 서쪽? 동쪽? 동쪽 그렇지 Easy Easy 쥐 잡는 거는? 어려워 싫어! 쉽지 Eat Eat 선생님 잠깐만 제가 맞추는 애 왜 안 먹고 있죠 지금? 아 이건 복습이니까 아 Eat Eat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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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이빨로 씹어서 먹다. 먹다. egg. 애들이 좋아하는 거? 달. 그렇지. empty. empty. 티셔츠를 empty. 샀더니? 티셔츠 안에가? 텅 비어. 그렇지. 텅 비어 있네. 그래도, 조금. 외웠어요. 조금 엄마 때문에. 그랬어요. 자, and. and는? 영어 공부를? 끝내다. 그렇지. engine. engine. 자, 잘했어요. 좀 이제 복습을 이제 다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대충 해야 되겠다, 이제. 자, 13강부터 자, 그럼 오늘 할 거 13강부터 해볼게요. 자, 13강 Desk 자, EN이니까 EN이니까 선생님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떨어졌잖아요. 요걸 해볼게요. 비상용 비상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보세요. EN이니까 에지 에이기 에에다가 N이니까 니은 그 다음에 J니까 지읒 그 다음에 O니까 O Enjoy 그렇지 Enjoy Enjoy 해보세요 En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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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즐겁다 조이 선생님 아 여기도 했잖아 여기 했던데네 오늘은 14강이 뭐 하십니까 선생님 아, 죄송합니다 14강이에요 여기다 14강 자 오늘은 14강 Fast부터네 Fast 이거 뭐라고 쓴거야? Enjoy Enjoy예요 Enjoy 근데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 발음이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것만 힌트로 알면 되고 자 14강의 1번은 FA예요 FA니까 FA 그 다음에 ST니까 Fast Fast는 패스트푸드의 준비가 빠를까 늘까? 패스트푸드가 뭐예요?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빨라요!
틀렸습니다. 패스트푸드는 빨리 먹는 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빨라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FAT 되겠습니다. FAT. FAT는 FA니까 fat다가 T니까 T예요. Fat. Fat. 따라해 보세요.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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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푸드를 맨날 먹었어요. 뚱뚱해져요. 정답. 살찐 되겠습니다. 살찐. 저기 갑자기 낙서하지 말고. 아, 낙서 안. 자, 알겠어요. 이거 하나. 자, 오늘 초콜릿. 아니죠. 저 세 문제 하나. 아, 세 문제 하나씩. 자,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FA니까 FA. FA. 그 다음에 MOUS가 마우스. 마우스. 자, 마우스인데 famous. 합쳐서 famous 되겠어요. 자, famous. 여기 마우스가 있지, 마우스. 네. 뒤쪽에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가 쥐가 방송 출연을 계속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부자 돼요. 방송 출연한다고 무조건 부자 되는 건 아니고 맨날 나오면 어떻게 돼? 유명. 정답 되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뿅망 깨져요. 아주 손을 이렇게 해야지. 기뻐서 그랬어요. 유명한 두 번째 문제 됐고 그 다음에 우리도 G. 곧 유명해질 거예요. 그렇지. GA니까 GA니까 G니까 그 A니까 A 게이 M이니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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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무슨 뜻이에요? 게임 정답 이제 먹어야지 한 번 맞춰 자 다음 문제 GAR이에요 GAR GAR이니까 GAR 그 다음에 뒤쪽에서 E가 뒤쪽에 있을 뒤가 이쪽에서 소리가 날 때는 네. 약하게 소리 나서 으가 돼요 무조건 그래서 garden이 아니라 garden 따라해보세요 garden 네. garden이에요 garden 가로수 나무 같은 게 많이 심어져 있는 걸 뭐라 그래? 정글 심어져 있는 거 사람이 심은 거야 정터? 아, 정원이지 정원 가드는 정원 되겠습니다. 가드는 정원. 어렵다. 그다음에 어려워요. 네, 겁나 어려워요. 겁나 어렸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왜 이게 뜻이 그게 됐는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fast는 빠른인데 왜 빠른이었어요? 연결어를 얘기해 줘야지. 뭘게? 햄버거가. 그렇지. 패스트 거. 푸드. 네. 패스트 푸드가 빠른. 그다음에 fat은 아빠, father, 아빠가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살찐 근데 famous는 유명한인데 왜 유명해? 쥐가 그렇지, 마우스 때문에, 마우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게임 게임은 그냥 게임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garden은 왜 가로수에, 아, garden은 왜 정원이에요? 가족? 가니까 Family? 가니까 가로수가 가로수 같은 뭐가 많이 심어져 있어? 꽃?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정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가든이잖아 그럼 가를 보고서 뭘 떠올려? 가로수를 떠올리세요 가로수 나무 근데 가로수가 뭐예요? 아직 초등학생 1학년이라서 어휘가 안 배웠어요 가로수가 저는. 뭐냐면 길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를 가로수라 그래 그러면은 가을은 알지 가을 네 가을에 꽃 같은 게 많이 피는 데를 생각하세요 아니 안 피는데 별로 별로 안 피어? 네 그 단풍잎하고 은행잎만 피어 가을에 단풍잎이 많이 떨어지는 데를 뭐라 그래요? 정원이 당영천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학교 앞 그렇지 아, 여기 그림은 있다 그리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맨날 혼나지 작품인데 선생님 아 작품이에요? 네. 아, 미안해요 저 소중한 작품인데 선생님은 네 마음도 몰래 주고 야야 크크크 알았어 너무 슬프다 눈물 나올 것 같아 야 무슨 내 거야 눈물 나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네. 가든을 보고서 가을이 있으니까 가을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지는 정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원. 와. 자 다음 문제 G I R L이에요. G I니까
그에다가 그에다가 아이니까 아이가 어 발음나요? 그래서 girl 되겠습니다. girl. girls' day. 그렇지. girls' day에 남자가 많아, 소녀가 많아. 소녀. 그렇지, 정답. 자, 다음 소녀가 문제. 소녀가 아니라 언니인데. 언니들이지. 자, 그다음 여자들. 다음 문제 읽어보세요. G-A-S. G는 A. 그지. A는 애지. 읽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읽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G-A-S. G-A-S. S-O-S는 아닌데. S.O.S 도와줘! S.O.S 도와줘요? 네. 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G.A.S를 기억에다가 기억에다가 에에다가 에에다가 스 S 스 겟 겟 무조건 뒤에는 으라 그러잖아. 옆에다 써야지. 옆에다 쓰고 으 그러니까 이렇게? 응. 게읏 게으스? 난 게읏 게읏? 네. 요게 요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이런 글자. 아, 게성? 그렇지. 게스. 게스. 게스 뭔지 알아요? 아니요. 게스. 가스 몰라? 가스? 가스레인지 할 때 그 가스예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스레인지가 뭐냐면 그 가스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저기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거 까매졌어요. 어, 괜찮아요.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아, 마지막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자, 요거는 GA예요. GA니까 gay. 그다음에 T이니까 gates.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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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e는 게임 할 때 잘하면은 뭐를 하나씩 하나씩 통과할 수 있어. gate. 단계. 어? 단계. 그 단계를 뭐라 그래? 기초? 하나의 통이야, 하나의 문이야. 문. 정답. 게이트는 게임할 때 통과하는 문.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예요. 젠, G-E-N이니까 여기서는 G 발음이야. 그래서 젠, 그 다음에 틀, 젠틀. 젠틀맨은 성격이 어때? 좋아요. 그렇지, 털털한, 털털해요? 온화해요? 온화. 그렇지, 온화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젠틀맨, 온화하다. 자, 그럼 오늘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해보세요. 가을드는 왜 정원이었어요? 가을의 정원. 그 다음에 걸은? 걸. 걸스데이의 소녀. 그 다음에 글래스. 빼먹었네? 글래스를? 글래스를 빼먹었네? 글래스는 뭐냐면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몰라요. 유리. 유리. 그래서 글래스는? 아니, 선글라스. 플라스틱 같아. 플라스틱 같아. 아, 근데 이제 옛날엔 다 유리로 만들어졌었거든. 근데 안 깨지잖아요. 아, 알았어, 이제.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선글라스는 옛날엔 유리로 만들어져서 글라스는 유리예요. 그 다음에 가스는 가스레인지에 붙이는? 가스. 그렇지. 그 다음에 게이트는? 게이트는 왜 문이야? 게임. 어? 게임. 어, 게임 할 때 문. 너무 저, 공부를 못한다. 어, 진아가 갑자기 단어 많이, 단어가 갑자기 단어 많이 외워서 힘들어요? 네. 재미 없어 보여. 재미있긴 재밌는데 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이, 미안해요. 네, 10개씩만 할게요. 10개씩만. 아, 너무 많아요. 10개도 많아요? 네. 아, 12. 12개씩? 네. 10개 많으니까 12개씩 해요? 네.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여기 젠틀은 왜 온화하냐? 젠틀맨. 그렇지, 젠틀맨이니까 온화한. 젠틀맨. 아유, 자, 오늘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어린이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파닉스 처음이라서 읽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읽는 연습. 읽는 연습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 해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빛이야. 빛이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저기는 안 보일 때만 보이고. 자, 비 벌. 자. 비읍이니까 비니까 뭐예요? 비읍이니까 비지. 비읍이니까 비에다가 잠깐 여기 보여야 되니까 여기 보여야 되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나? 이렇게 위에다 하면 보이나? 아 이렇게 하면 보이는구나. 여기 밑에. 오케이. 비읍에다가 아이가 여기서 어 발음나요. 그리고 더. 리을이야 리을. 스. 리을. 알이니까 리을. 그 다음에 디지. 그럼 뭐예요? 뒤에다 으니까? 뭐라고 썼어? 아 이거만 알려줘. 이거 리얼. 아 그래 이거만. 이거 디귿. 아 리드? 여기서부터 읽어야지. 드. 정답! 버드. 버드 뭐예요? 어? 버드. 벌? 벌보다 더 빠른? 꿀벌. 벌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거 있잖아. 독수리 같은 거. 앵무새? 독수리 같은 거, 참새 같은 걸 다 통틀어서 새? 그렇죠, 정답 되겠습니다. 하나 드세요. 나는 밀크 먹을 거야. 그건 맛 없다며. 그래도 맛이 없는 거 먼저 먹을 거야. 왜냐면 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여기 이쪽 잘리니까 이쪽으로 좀 와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오시고. 자, 다음 문제 할게요. 하나 먹으세요. 그 다음 문제는 뿌르르다. T-I-G-I 인데 T니까 티귿이지? T 아니니까 티귿이지? T니까 티귿. 그 다음에 I니까 I니까 아에다가 그 다음에 E예요. 타이. 그 다음에 G니까 기억. 그 다음에 ER은 이렇게 돼요. 읽으면 어떻게 돼요? 타이거? 정답! 타이거. 타이거 뭐예요? 호? 사자. 호랑이. 그렇지. 사자. 아니, 호랑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까 전에 사자라고 그래서 사자라고. 사자는 뭐지? 사자 기억나요? 사자는 라. 용. 그렇지. 라이온이지. 사자는 라이온 되겠습니다. 이게 4강이었고, 4강, 5강에서 한번 복습해볼까요? 5강에 한번 복습해볼까요? 아이밀크! 아이밀크! 아이밀크. 5강은, 5강 한번 복습해볼게요. 5강. EYI는 아예요. 아이. 아이들의, 어디가 맑아요? 아이들의? 두? 눈! 정답! I는 아이들의 두 눈이에요. 그 다음에 nose. nose는 노란 콧물이 나오는 코. 그렇지. 정답. 그 다음에 마우스는 G에 어디가 커요? 어? 마우스 G에 어디가 커? 입. 정답 되겠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복습인데 hand. 압수할 때 뭘로 해요? 아? 압수할 때 하는 거. 손. 정답. arm은 머리? 아니지, 머리 말고. 얼굴? 머리 말고 여기 있잖아. 뭐 들 때 쓰는 거. 아? 뭐 들 때 발로 들어, 팔로 들어. 팔. 정답. 그래서 arm은 팔이에요. 아무거나 막 들을 수 있는 거. 알겠지? 팔이지 팔. 아무거나 들을 수 있는 거 알겠지? 이렇게 집으니까. 네,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레그는 돼지야? 보세요. 무슨 알파벳이었어요? 못 봤지? 아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봐봐요.
이렇게 되셨어? 초콜릿 이런 초콜릿이었구나. 맛있어요? 네. 잘했어요. 다 맛이 초콜릿 맛이야. 레그요. 레그. 레그는 에그 생각하세요. 레그는 에그. 달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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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니 진짜요. 어 알았어요. 달걀을 달걀이 떨어질라 그랬는데 손으로 받았게 다리로 받았게. 당연히 들어오니까 손이지. 아 근데 손을 다쳤어. 그럼 어디로 받아야 돼요? 한 손. 아, 한 손. 그냥 한 손이 다쳐가지고 그냥 다리로 받았대. 레그. 아 그럼 또 손 있잖아요. 아 근데 양손 다 다쳤어. 양손 다 다쳐서 레그는 겸 가족을 불러야죠. 그렇지 가족을 불러야지. 아유 가족이 근데 저 다쳤대. 야 풋은 풋 풋 따라해보세요. 풋 풋 풋 풋 풋인데 풋은 뭐냐면은 풋인데 푸가 곰돌이 푸가 공차다가 손을 다쳤게 발을 다쳤게 발 정답 발로 차니까 그렇지 풋 하나 드세요. 풋은 곰돌이 푸 생각해서 푸가 발차다가 발로 차다가 다쳤지. 아니 우리 지금 했어도 되잖아. 여기 했었잖아 참으로. 해피 러브 여기 했지? 아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네. 프렌드십 스마일 여기 했지. 티 티예요. 자 그럼 여기 다 했고 오늘은 아이고 오늘 할 걸 아직 못했네. 오늘 할 거는 14강 했고 14강 했고 14강에 15강 되겠습니다. 15강 자 15강 한번 해볼게요. 15강 자 G-E-15 자 이제 오늘 할 거 진도 나갈게요. G-E-T예요. G-E-T G-E-T인데 G는 기억이에요. 기억 G는 기억이지. 그리고 어? E는 아 G는 봐봐 이렇게 생겨서 어 길고 그렇지. 그 다음에 E는 에바르 기부라는 그녀는 얼룩말이 기부라는 그녀는 어 원래 기부라인데 어 그냥 저 지쳐가지고 지브라 이렇게 했어요. 지브라. 어, 그다음에 T예요. T. T는 T가 지브라. 자, 읽어보세요. 이거. T. Get. T. 그렇지. Get 됐습니다. Get. G E T는 읽을 때 Get 이렇게 읽어요. Get. 자, Get은 게임할 때 친구를 게임할 때 친구를 얻어야 돼? 버려야 돼? 그렇지 get 친구들을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들 아이템 같은 걸 얻어야 돼요. 그래서 get get은 얻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get get 얻다 get 얻다 먹게요 과자. 네 알았어요.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GIVE예요. GIVE. G는 기억이지? G는 기억이지? 그 다음에 I는 E예요. 그 다음에 V는 V랑 비슷하지? 그 다음에 E는 끝에 있으면 약하게 발음해서 으 돼요. 자, 읽어보세요. GIVE. 그렇지. GIVE. GIVE. 이렇게 돼요. GIVE. GIVE는 기부는 뭘 생각하냐면 되냐면 기부를 한다. 기부가 뭐 하는지 알아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기부스? 아니, 기부스 말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돈 같은 걸 주는 걸 기부한다 그래요. 기부할 때 뭐야? 모르지. 기부할 때 돈을 줘야 돼요. 돈을 받아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기부해야 되는데 돈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런 과자 같은 걸 불쌍한 사람들한테 줘야 돼? 받아야 돼? 줘야 돼. 정답! 주다 되겠습니다. G
주다, 정답, 주다 되겠습니다. 기브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먹은 아, 이거 있잖아. 이거 좀 과자가 크니까 두 문제 하나씩 먹어요. 두 문제 하나씩. 알겠지? 두 문제 하나씩. 기브는 불쌍한 사람들한테 과자를 줘야 되니까 주다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GLED예요. GLED, GLED. G가 그에다가 L E L L 그러니까 알아요? 글래드 되겠어요. 자, 글래드 따라해 보세요. 글래드. 뭐야 이게? 글래드. 아빠만 하잖아. 아빠만 맞히잖아. 아 미안해요. 글래드. 글래드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글래드는 글래드 이거 뭐예요? 글래드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안. 그렇지. 근데 여기 이렇게 막 색깔이 있어. 어둡게. 이걸 뭐라 그래요? 선, 선, 글, 햇볕 쨍쨍할 때 쓰는 거 있잖아. 진한 거. 선글, 라, 그렇지! 정답! 선글라스 되겠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선글라스. 선글라스 있어요? 어? 너무 쉬워? 선글라스 있어요? 진아? 선글라스 재미없어요. 아 미안해. 선글라스를 선물로 받았어요. 글래드는 선글라스를 선물로 받았어요. 기쁠까 슬플까? 3 당연히 기쁘지. 예쁘니까. 정답 되겠습니다. 자 먹으세요. 선글라스를 받아서 마음이 기쁜 되겠습니다. 글래드는 선글라스를 받아서 마음이 기쁜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거 아 미소했지. 어 이거는 이거는 맨 마지막에는 글에다가 OVE 해가지고 글러브예요. 글러브 글러브 글러브는 글러브는 무슨 뜻이냐? 글러브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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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건데 이렇게 사랑을 러브가 사랑이니까 사랑 누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할 때 이걸 선물해요. 글러브를 선물해요. 이게 뭘까요? 손. 손을 선물하면 안 되지. 장 추울 때 끼는 거. 장. 손가락이. 응? 추울 때 손에다 끼는 거. 장 뭐예요? 꿈나라지. 응, 꿈나라? 아 꿈나라지 내가 알 수 있지. 꾸며야 된다고? 뭘 꾸며? 이렇게 손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있잖아. 장 뭐라 그래? 알아요? 장 뭐라 그래요? 내가 써줄게. 네, 써줄 거예요. 네, 써주세요. 자, 글러브는 지금, 그렇지. 그렇지. 글러브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 정답! 장갑 되겠습니다. 장갑 되겠어요. 장갑. 오케이. 잘했어요. 과자. 꿈해야지. 내가 알지. 어? 어떻게? 꿈해야지. 내가 알잖아. 알았어요. 꾸며달라고? 알겠어요. 자, 글러브까지 했고, 자, 다음 거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어디였냐? 먹어요? 네. 어, 다음 문제 여기 있어요. 다음 문제. H-A-M이니까 햄. 그 다음에 D-U-R이니까 bar. 그 다음에 girl. 햄버거. 햄버거. 거리 뭐야? 햄버거. 햄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다 알아. 뭐예요? 햄. 정답은 빵이 이렇게 양쪽에 있고 여기 햄 들어가 있고 이거 뭐라 그래요? 치즈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야채도 있고. 햄버거. 정답. 오우 잘했어요. 햄버거. 잘했습니다. 햄버거. 햄버거 꾸며줘야지. 내가 알지.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냥 간단하게 그려서. 선생님이 아직 그림을 연습을 많이 못해서 그래요. 잘했어요. 햄버거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예쁘게 그려줄게요. 다음 문제는 잘했어요.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 HAND예요. 다음 문제는 HAND. H가 H, A가 A, N이 N. 그래서 hand 되겠습니다. hand. 악수할 때 발로 할까? 손으로 할까?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악수할 때 발로 할까? 손으로 할까? 너무 쉬워? 아니. 이거 보여주세요. 어, 잘 썼어. 빡! 이렇게 썼네. 빡! 이렇게. 잘 썼어요. 자, 다음 문제 할게요. 다음 문제. 햄버거. 나, 아는데도, 그렇게. 딱. 자, 다음 문제는. 먹어요? 네. HAPPY에요. H가 흐. A가 에. PPY니까 P에요. 웃는 거는 행복할까? 슬플까? 해피! 행복할까? 슬플까? 하하하하 웃는 거. 랄랄. 어, 또 못 써야 돼. 응. 하하하하 웃으니까. 그렇지. 하하하 웃으니까. 아니다. 응.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응, 선생님들 기다리는 동안 요거 하나 먹을게요. 아이밀크. 나다. 아, 정한다. 아주 해피한 어린아이를 그렸어요. 아니야, 어린아이 아니야. 결혼한. 신부예요? 응. 아, 행복한 신부.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나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어, 발이구나. 이렇게. 아니 신발. 신발. 오, 잘했어요. 이거 보여줘도 돼요? 잘 그렸으니까. 잠깐만요.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햇빛도 그리고 햇빛. 아이고, 해님도 해피하네, 아주. 해님도 해피하고, 신부도 해피하고, 또 그래? 구름 그려야지. 구름도 해피하고. 아이고, 구름도 웃고 있네. 자, 보여줘도 돼요, 이거? 아하! 다 안 했어. 다 안 했어요, 아직? 아유, 돼. 구름이 그냥 네 개 있는데 네 명 다 웃고 있네, 구름이. 아유, 구름이 4형제구나. 3둥이가 아니라 4둥이네. 아유, 잘했어요.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아우, 훌륭한 작품이에요. 구름이 네 명인데 4둥이에요. 그리고 햇님도 행복하고, 신부도 행복해서 해피 합니다. 해피. 해피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미소 행운 행복한 그런 뜻이에요. 행운 어, 행운이 와서 행복한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HAT예요. HAT. HAT는 H가 A, H가 H, A가 A, T니까 HAT. 아, 뭐야? 저기야. 어떻게 하셨어? 뭐야, 너무 싫어. 너무 쉬웠어요. 오, 햇빛이 모자는 햇빛이 올 때 쓰는 거 햇 모자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나 이제, 우유 이렇게 마시나? 우유도 먹으세요. 지금 너무 잘 맞춰서 우유도 보너스. 나 이렇게 마셔. 어휴. 이렇게 마셔. 잘했어요. 괜찮아. 자, 다음 문제는 H A I R이에요. H A니까 해. I, R이니까 약하게 발음해서 hair, hair. 자, hair은 무슨 뜻이냐면은 헤어샵에서 자르는 거는 머리를 자를까 꼬리를 자를까? 응? 헤어샵에서 머리를 잘라요 꼬리를 잘라요?
내가 그려줄게. 자신감이 봐봐. 아주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봐봐. 머리를 자를까 꼬리를 자를까? 헤어. 헤어는 헤어샵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까 꼬리를 자를까? 또 아주 아주 해피한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헤어. 이거 지금 안 나와가지고 여기다 써야 돼. 헤어라고. 특별한 손님이 왔어. 야, 헤어샵에 지금 앉아 있는 거구나. 거울, 그치? 헤어샵을 직접 그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진아 선생님. 진아 선생님 맞으시죠? 진아 선생님께서 직접 헤어샵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너무 장식을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ABCD 헤어샵이네. HAIR. 오유. 영어로 썰려고. 오, 아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어. 또 있어요? 간판까지 이렇게 멋지게 그려줬어요. 오, 잘했어요. 오, 하트까지. 자, 이제 보여주세요. 잠깐만, 미용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기다리는 사람들? 응.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냥 나중에 우리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냥. 알겠죠? 아니, 기다리고 있다. 아, 기다리고 그래서 있어. 우고 있다. 아, 지금. 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여줘도 되지? 자, 우리 미용실, 헤어, 머리를 자르는 헤어샵을 이렇게 진아 선생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어휴, 잘하셨어요. 진아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학생 여러분들 손으로 선물을 주니까 내가 손이라고 했지. 아유, 그랬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여기는 다음 문제는 꾸미는 게 없잖아. 미안해요. 꾸며줄게요. 꾸며야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장갑을 꾸며야지. 알았어요. 그럼 내가 알지. 알았어요. 미안해요. 다음엔 더 멋지게 꾸밀게요. 다음 문제는 HAL이에요. 그래서 HAL에다가 F니까 HELP. HELP는 무슨 뜻이냐면 HELP는 할머니가 HELP는 할머니가 있어요. HELP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HELP만 먹었어요. HELP 피자예요. 이게 피자. 피자인데 할머니가 전체를 먹었을까 반만 먹었을까? 손녀도 줘야 되니까 절반만 먹었을까? 봐봐. 전체. 봐봐 이제. 자, 애기 피자네. 그렇지. 한쪽 먹었고. 그다음에요. 다시 한쪽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그리고 나머지 두 쪽은 손녀 줘야지. 자, 그러면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절반만 먹은 거예요? 절반. 정답! 되겠습니다. Half는 할머니가 반! 할머니가 절반만 먹었어요, 피자를 절반. 그래서 Half는 절반 되겠습니다. 오케이. 띵동댕. Half. 절반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오늘 퀴즈 엄청 잘 맞추네. 응? 그 다음에 HALL 되겠습니다. HA가 흐에다가 ALL이 오니까 홀 되겠습니다. 홀은 공을 생각하세요. 볼을 생각하세요. 볼. 왜? 난 그걸로 안 했어. 어떤 거? 저거 한 개 줘. 아직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아, 저거? 저거 한 개 있다가 다음 요건 마지막 하고 줄게요. 자, 홀은 공놀이 하기 좋은 것은 넓은 방일까요? 화장실일까요? 정답은? 운동장. 그러니까 운동장이 좋긴 좋은데
운동장에 지금 비가 와. 넓고 안전한 운동장. 그렇지. 넓고 안전한 운동장.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비가 와요. 막 눈도 오고. 그래서 넓은 방에서 하든지 화장실에서 하든지 둘 중에 한 곳에서 해야 돼. 어디서 할 거예요? 그럼 이러면 되잖아요. 잠바 입고 잠가도 입고 그 다음에 우산 쓰고 공참하면 되잖아. 정답 되겠습니다. 우산 쓰고 우비 입고 공참하면 되지. 정답. 그래서 홀은 넓은 방 되겠어요. 오케이. 아주 잘했어. 오늘 수고 많았어요. 오늘 몇 개 해봤냐면 갭. 갭은 오늘 갭 했는데 갭 복습 한번 쭉 해볼게요. 뭐냐면은 싫어요. 복습 귀찮아요. 복습이 아니라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는 건데 자 여기 보면 귀찮아요. 그냥 그러면은 보지 말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선생님한테 갯은 알았어요. 그럼 오늘 복습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아, 예. 생략.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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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초등 영어 16강 되겠습니다. 16강. 벌써 16강이라니. 어렵죠? 이거 선생님 거예요. 어렵죠? 네? 어렵죠. 16강. 16강이에요. 16강. 절반 정도 했어요. 이게 총 32강이거든요. 아. 초등학교 3학년 단어까지가 총 32강. 한 200단어 정도 되는데. 자, 16강의 1번. Han, H-A-N 이에요. H-A-N이니까 H-H-U-T A니까 A 핸들? 정답! 핸들 되겠습니다. 핸들. 핸들은 손으로 잡는 거야. 발잡이에요? 손잡이에요? 손잡이. 정답 되겠습니다. 발잡이. 이거 과자 이거 저기 이거 아니잖아. 자, 오늘 퀴즈 먹방 퀴즈는 콘치즈. 콘에다가 바나나 치즈. 킥이지 이게 원래 바나나 킥에다가 치즈 초콜릿을 살짝 발라놨어요. 선생님은 왜 먹어요? 독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체크. 아 빵! 선생님도 빵 잘하네요. 아주 잘. 핸들 되겠어요. 핸들.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H A예요. 똑같이 H A니까 히읗에다가 A. 그 다음에 PPEN이야. PPEN. PP니까 P. 근데 EN이야. EN. E는 끝에 있으면 으라 그랬지. 그래서 happen. 따라해보세요. happen. happen 되겠습니다. happen. happen은 무슨 뜻이냐면 happen은 해피한 일이 발생하면 좋겠어. 안 생기면 좋겠어. 발생하면. 그렇지. 해피한 일이 발생하다. 그래서 happen은 발생하다. 정답! 자, 그 다음에 하나씩. 자, 다음 문제는 hard예요. hard. H-A-R-D니까 H가 히읗, A가 아. 그래서 hard. hard, hard 있지? 아이스크림 hard 있지? 네. 아이스크림 hard는 하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콘 말고 이렇게 네모난 거 있잖아. 그걸 hard라고도 하거든? hard는
어떨 때 먹는 게 좋을까? 여름. 아니. 이 냉동실에다 넣 맞아요. 냉동실에다 넣어 가지고 단 어떻게 어때졌을 때 먹는 게 좋아요? 차가워졌어. 차가워졌을 때 말고 단자로 시작하는 거. 단에 달아졌을 때? 단순해졌어. 냉동실에서 넣어 가지고 단 어려워요 너무. 단단해졌을 때 먹어야지. 하드는 아이스크림 콘이 딱딱한 단단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hate. H-A가 hate. T이라서 E자가 끝에 있으면 으 발음 나요. 그래서 hate. 따라해보세요.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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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를 동생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미울까요? 사랑할까요? 미워요. 왜요? 정답이에요. 근데 왜 선생님도? 아니 그 타이밍이 좀. hate. 저 먹겠습니다. hate는 하드를 다 먹어서 어떻다? 밉다. 밉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핸들은 손잡이인데 왜 손잡이에요? 핸드 손으로 잡는 거니까 손잡이. 그 다음에 해프는 발생한다는데 왜 발생하다야? 해피. 해피한 일이 발생해야 되니까. 하드는 딱딱하냐? 단단한. 왜 단단하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단단해야 되니까. 헤이트는 왜 미워하다야? 동생이. 그렇지. 하드를 다 먹어서 미워하다예요. 잘 했습니다. 다음에는 요거예요. 아이고. 다음에는 요거 되겠습니다. I 하나만 있어요. I love you 할 때 I가 무슨 뜻이게? I love you 할 때. 몰라도 돼. I가 그러면은 아이스크림이 있지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는 네가 더 좋아할까? 내가 더 좋아할까? 나. 그렇지. 아이스크림은 내가 더 좋아. I는 I 나예요. 정답.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그 밑에 거. I에다 C, E가 있지? 네. C가 뒤에 있을 때는 스 발음이 나요. 스 발음이. 그래서 읽어보면 어떻게 읽을까? 아이스. 그렇지, 아이스. 아이스 링크에서 뭐 타는 거 좋아해? 아이스. 스케이트 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는 어디 위에서 타는 거예요? 아이스는 어디 위에서? 얼음. 정답. 아이스는 얼음 되겠습니다. 아이스 링크는. 됐습니다. 그 다음 거 I, N, K예요. I는 E, N은 니은. E에다 니은 들어서 잉. 그 다음에 K니까 정답! 잉크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I에다가 S가 묵음이에요. 묵음이라는 얘기는 소리가 안 나요. 뒤에 있는 게 LAND야. LAND는 real, A, N, D. 그래서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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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land. 에버랜드 같이 생긴 거는 동물? 에버랜드 같이 생긴 조그만 물에 둥둥 떠 있는 걸 뭐라 그래? 에버랜드처럼 생긴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 돌이야 섬이야? 섬? 정답! 에버랜드에 에버랜드처럼 생긴 아일랜드는 에버랜드처럼 생긴 섬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아 하나 더 I에다가 D, E, A가 붙으면은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들의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뭐야? 응? 아이디어. 좋은 생각. 그렇지. 아이디어. 좋은 생각. 생각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IF예요. IF. 자, 마지막 문제는 요거예요.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 IF는 IE가 E에다가 F가 붙어서 if예요. if. 따라해보세요.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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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픈 if는 아프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아픈 상상을 하는 것은 만두일까? 만약일까? 만약. 정답 되겠습니다. 아, 만두가 뭐예요? 만두 맛있는 만두. 야,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아주 맛있는 만두.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아이. 나지. 그 다음에 아이스링크가 뭘로 만들어요? 물로 만들어요? 얼음으로 만들어요? 불로 만들어요?
얼음. 얼음. 아이스는 얼음이고 그 다음에 잉크. 그 다음에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에버랜드 섬. 같은 섬. 그 다음에 누가 다 마셨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이프는 이프는 아픈 걸. 이프는 만약이지. 이프는 만약인데 왜 만약이라 그랬어요? 이프는 아픈 걸 생각하면. 아픈 걸 생각해서 만약에 상상하는. 상상하는 거니까 이프는 만약 되겠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빨리 했어.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자, 초등 영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영어 17강 되겠습니다. 오늘은 17강. 17강 1. 모르겠지, 그거? 뭐? 그거. 뭘 몰라? 뭐, 뭔지 몰라. 이거. 그게? 17강. 자. ILL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는 I가 E니까 ear, ear. 자, 읽어보세요. air, ear, air. 뭔지 알아? air 뭔지 알아? 뭐예요? 공기. 정답. 자, 일은 일을 너무 많이 했어. air.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일을 맨날 맨날 이 아저씨처럼 일만 맨날 맨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눕게 됐어요. 침대에 눕게 된 거는 병든 걸까 부자 된 걸까? 자신감 충만. 정답. 그렇지. 아니. 어? 뭐 아직 그래야 돼요? 그래 주세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아니 그거 어떻게 했으냐. 병든? 치즈 한번 먹어보세요. 뚜루뚜뚜. 그렇지. 콘치즈 먹고 힘내서. 여기는 선생님이 지워줄게요. 이렇게.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in, in이라서, in이라서 이거는 in이에요. in. 자, in은 인사를 생각하세요. 인사. 인사할 때 반가운 마음이 쥐나 마음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내 마음이니까 소중하니까 안에 있지. 정답. 소중한 마음 안에 있어요. 그렇지. 이쪽으로 오세요. 정답. 띠디띠. 어이구. 사자처럼 그냥 낼름 냉큼 먹었네. 냉큼. 자, 다음 문제. in이니까 in. 그 다음에 ter이니까 터. 그 다음에 rest. interest. interest는 winter를 생각하세요. winter. winter가 단소? 겨울... 응? 단소? 단소? 아니. 아파트? 단소? 아파트를 단소로 왜? 그래서 interest는 winter, 겨울을 생각해서. 아, 봐봐. 단소. 달소? 어, 달소. 해줘야 돼, 이렇게 줘야 돼. 할게. 재밌어, 그렇게 만들어. 윈터는 겨울이에요. 인터레스트는 윈터를 생각하세요. 겨울 스케이트에 무관심해요? 아니면 흥미가 있어요? 흥미. 정답! 되겠습니다. 겨울 운동에 아니 이렇게 해주라고.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줄게요. 잘했어요. 아이고 먹는 것도 아주 그냥 멋져. 자 다음 단어는 into예요. into, into 해가지고 into인데 into인데 winter를 다시 생각해서 겨울이에요. 겨울 into는 겨울.
겨울 운동을 할 때 어디 어디 겨울 플레이 도시 웅진 플레이 도시 안으로 들어갈까요? 바깥으로 나갈까요? 그렇지. 겨울 운동. 겨울 운동할 때 걔는 아이스링크장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아하. 겨울 운동. 겨울 운동 잘 썼어요. 이거 보여줘도 돼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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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쓸 건데? 손? 시원하고 시원해도 잘 못 쓰는 거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저기 하면 되지. 다시 쓰면 되지. 김치즈 하나 먹고 힘내세요. 지금 뭔가 좀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in, in이니까 in. 그 다음에 intro. intro. intro에다가 duc이니까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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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e는 인터뷰를 떠올리세요. 인터뷰가 뭔지 알지? 인터뷰하는 거. 어디서 오셨고, 뭐 이런 게 인터뷰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 배우를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면서 배우를 소개해야 될까요? 아니면 배우를 때려줘야 될까요? 응? 배우를 소개해야 될까? 때려줘야 될까? 왜 이렇게 했어? 어? 왜 이렇게 했어? 아, 그거 아까 하던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친구를 인터뷰하면서 친구를 때려줘야 돼? 소개해줘야 돼? 먹어? 응, 먹어, 먹어. 친구를 때려줘야 돼요? 소개해줘야 돼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친구를 소개해야 될까? 아니면 때려야 될까? 인트로듀스, 인트로듀스. 진아 선생님이 직접 한글로 써주시고 계십니다. 말로 하기엔 너무 쉬워가지고 직접 써주세요. 자, 보여줄게요. 안녕. 이제 안 돼요?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지워주세요. 네. 이걸로 합니다. 네,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 정도면 소개라고 썼어요. 요거만 보여주자. 요거 소개까지만. 이건 잘 썼잖아. 이건 보여줄게요. 소개. 인터뷰로 친구를 소개하다. 맞았어요. introduce. 그렇지. 하나 두세요. 하나 두시고. introduce는 인터뷰를 하면서 친구를 소개하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job예요. job에서 j는 지읒이지. 그 다음에 O는 강하게 발음하면 아예요. 그리고 B니까 비읍이에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니 왜 내가 쓴 걸 이렇게 X 해버려? 새로 쓰려고? 아니 틀렸어. 아, 비읍. 내가 쓴 게 틀렸구나.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아, 갱자. 자, 잘 썼어요. 잡을 선생님보다 훨씬 잘 썼네. 역시 장갑이라고 쓴 거예요. 장갑. 아이고, 알겠어요. 장갑 할 때 장갑 갑. 알겠어요. 잡은 스티브 잡스가 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 알죠? 스티브 잡스가 하는 것은
노는 걸까요? 직업일까요? 뭐 만드는 거. 노는 거예요? 직업이에요? 그렇지.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직업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J-O-I-N 이에요. 그래서 조에다가 I-N이니까 join인데 조이가 즐기다니까 즐기려면은 모임에 들어가야 돼? 탈출해야 돼? 응? 자, 여기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모임에 참가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뭐 또 영감이 떠오르셨나봐요. 우리 진아 선생님이. 자, 이제 마지막 세 문제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 문제 남았습니다. 세 문제. 이야, 이런 놀라운 생각을. 여기 비상문이 있습니다. 비상문 안으로 들어가다. join, join은 즐기기 위해서 비상문 안으로 들어가다 되겠습니다. 오, 잘했어요. 하트도 꼭 그려주셨고. 자, 다음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문제. JU에요. JU이기 때문에 주, 그 다음에 I가 있고 juice. 주스는 씹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주스. 주스. 무슨 종류의 주스가 있을까? 그렇지. 주스는 주스예요. 주스. 자, 다음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문제. 이거 읽어볼까요? 진아? 이거 읽어볼까요? 다음 문제는 이건데, 이거 한번 진아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M-P. J는 지읒이지. J는 지읒이에요. U는 어예요. 미음은 미음. P는 피읍. 자, 이거 읽어보세요.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점프. 정답! 잘했어요. 점프. J-U-M-P는 점프. 되겠습니다. 점프. 자, 이거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예요. J-U-N-G-L-E. J가 지읒, U가 어, 그 다음에 N이 빠졌구나. NG는 합쳐주면 이응이 돼요. 그래서 정. NG는 NG 알아요? 엔진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 봐봐. 이거하고 아, 이거 아는데 어떻게. 봐봐. 봐봐. 어떻게 해요, 봐봐. 괜찮아요. 지우고 지우고 또 하면 되지. 잘 안 됐어. 정에다가 이거 읽어보세요. G가 그 기억이고 L이니까 이렇게. 이거 읽어보세요. 정. 진아? 이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막 나무도 많고 막 악어도 있고 막 원숭이도 있고 어? 늪도 있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읽으면? 응? 악어도 있고 막 거미도 있고 말벌도 있고 이런 데를 뭐라 그래요 이거? 응? 정답 되겠습니다. 정글 되겠어요. 정글. 정글은 정글같이 위험한 산악지대가 아니라 밀림지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일은 일만 하다가 아픈, 이는 인사할 때 마음속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인터레스트는 인터가 겨울을 생각해서 겨울 스포츠에 관한 흥미,
다음에 인투는 윈터, 겨울 안으로 가야 돼요. 겨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겨울 속으로 용감하게. 그래서 어디 어디 속으로. 인트로듀스는 인터뷰할때 친구를 때려 소개하다, 친구를 소개해주다. 잡은 스티브 잡스의 직업. 조인은 조이. 나 두 개. 조이는 즐기기 위해서. 조이 즐기기 뭐야, 위해서. 뭐야 인간. 미안해. 주스는 주스고 점프는 점프고 정글은 정글이에요. 이렇게 꾸며야지. 미안해요. 그림 연습을 선생님이 좀 다음에는 좀 더 해가지고 올게요.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네, 오늘은 초등 영단어 10, 벌써 18강 할 차례예요. 18강, 32강 중에서 초3 32강 중에서 18강. 신조리. 자, 오늘 먹을 거는 뭐냐면요, 해태에서 나온 신조리 레몬 콜라 맛 되겠습니다. 레몬 콜라 맛. 요거 조금씩 다 맞출 때마다 요거 조금씩 먹고. 맞출 때마다. 요거는 다 맞췄을 때. 다 맞췄을 때 이거 롯데에서 나온 조약돌. 조약돌 모양의 짜그만 캔디. 이거 3개씩? 5개. 5개씩 먹도록 할게요. 여기 왔었네. 다시 안녕. 안녕. 자, 그러면은 지금 읽기, 파닉스 한 지 얼마 안 돼서 읽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읽기 연습. FAST는 F에다가 A니까 읽어보세요. 페. 페. ST는? 패스트. 그렇지, 패스트. 두 번째 거, FAT는? 팻. 이거 먹고 싶다, 빨리. 아니, 먹고 싶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맛있다. 자, 요거는 읽어보세요. GAR이니까? GAR은 그에다가. 그. A니까 아. 아. R이니까 girl. Girl's Day. 수연이야. Girl's Day가 아니라 D, 뒤에는 D잖아, D. D니까. Girl's Day. D. 이따 연습장 하나 가져와서 여기 쓰면서 한번 연습해봐야 되겠다. D는 디귿이지? 네. E가 뒤쪽에 있으면 오면은 약하게 돼서 의가 돼요. 그래서 girl. 네. 디르니까 디귿? 그러니까 걸프. 아니, 디귿인데 왜 부가 돼? 아, 걸트. 그렇지! 가든! 가든 되겠습니다. 가든. 손. 가든. 가을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정? 정...완. 그렇지. 자, 다음 거는 GIRL이니까 GIRL이니까 girl 되겠고.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GL이야, GL. 모음이 없을 때는 무조건 으로 하면 돼. G가 기억이지? 자, 보세요. 네. 여기 봐야지. G가 기억이지? 네. 그 다음에 L이니까. 응. 아, 여기다 쓰지 마세요. 여기 쓰면은 또 지워야 되니까. 기억. 이따가 연습장에다. 연습장에다가. 볼펜 가져와서 써. 연습장에다. 저거 써버렸어요. 일단은 그냥 여기다 말로 할게. 여기 봐, 여기다 써줄게. 기억. 기억에다가 모음이 없을 때 무조건 으야. 으. 그. 그 다음에 L이니까 리을이지. 네. 글. 글. 그 다음에 A니까 애지. 애. 네. 그 다음에 SS니까 SS는 세게, 쉬어트게. 써. 읽어봐. 걸스. 글래스. 글래스. 이쪽으로 와야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글래스. 글래스. 글래스는 선글라스를 만든 플라스틱이야, 유리야?
그렇지, 유리. 유리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거고. 그럼 요거 읽어볼까? 요거 읽어볼까요? 이거는 15강 같은데. H-A-M이야. H는 히읗이지? 네. 히읗. A는? 에. M은? 헬로? M은 뭐야, M? M은? M은? 미음이지, 미음. M. 음매니까. 미음. 미음. 미음이니까 미음을 여기다 붙이면 읽어보세요. 햄. 햄. 그 다음에 비니까 비유. 유니까 어. 알이니까 약하게 리을. 읽어보세요. 햄. 햄스터. 비읍이 있잖아. 그 다음 게 비읍. 햄. 햄버거. 그렇지. 햄버거. 따라해보세요. 햄버거. 햄버거. 그 다음 거는 H, 히읗이지? 저 안 배웠는데요? 뭐 햄버거? 네. 아, 이거 지나간 건가? 햄버거인데 알잖아. 핸드 알지, 핸드. 네. 한 손으로 압수하는 거. 손이지, 손. 핸드는 H, 아 이거 내가 말해버렸네.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그 다음 거. H, A. H, A면은 어떻게 돼? 해. 해. 그 다음 P, P, Y. P, P는, P, P는 뭐예요? 퓨. 퓨. 그리고 Y는? Y니까 E지, E. 그럼 읽으면 어떻게 돼? 해? 헬로. 퓨이라니까, 퓨. 퓨? 해? 해피. 해피! 정답. 한번 먹어봐, 그럼 조약돌. 아. 어때요, 맛이? 네, 안 먹어봤는데요. 지금부터 먹을게요. 야, 몇 개 먹는 거야? 세 개요. 어. 아하, 두 개야, 두 개. 알았어, 알았어. 엄청 큰 거, 작은 거. 이거는 레몬맛. 레몬맛. 아니, 사과? 사과. 사과 맛이에요. 요거 읽어볼게요. H-A-N이야. 그러면 해. 해에다가 N이니까 N은 뭐예요? 니은이지. 그러면 합치면 핸. 어떻게 돼? 핸. 핸들. 정답! 핸들. 근데 언제 먹어도 돼요, 이거? 알았어. 복습할 때는 그럼 한 문제에 하나씩. 한 문제 맞추면 하나씩. 알겠지? 네. 다음 거. H-A-G. 네. H-A면 해. 해. PP. 푸. PP에다 EN이야. 해. 해피. 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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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일이 발생하다. 되겠습니다. 하나 먹고. 자, 여기 16강이었고, 17강은. 저 오늘 학교에서 방식했어요. 놀아야 돼, 이제. 그러면 오늘 이따가 오키도키 한번 불러주세요. 아, 싫어요. 싫단 말이 에이용. 여기 다 부서졌어. 에이용. 아이고. 그러면 연습 좀. 노노노 불러주세요, 그러면. 1절만? 응. 오케이. 이거 왜 안 돼? 누가 그랬어, 이거? 응, 선생님이야. 아, 내가 그랬어? 응? 이렇게 안 맞지? 자. 자, 17강은 I예요. I는 E 발음 나지? 응. E 발음에다 L이야, L. L은 리을이지, 네. L. 그러면 L사? E에다가 리을이야. 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에다가 밑에다 받침에다 리을 들어가면 air air 일만해서 몸이 아픈 일만해서 몸이 아픈 여기는 지나가했던 데라서 단어는 모르나봐요. 자, 그러면 오늘 할 부분 18강 드디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찢어줄게요. 그러면 신조리 그러면 실조리 처음 보자. 실조리.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어! 끈적끈적해! 아으.
저도 좀 먹어봅시다. 아, 약간 새콤달콤하면서 좀 쫀득쫀득하네. 오, 맛있나? 콜라 맛. 레몬 콜라 맛. 이렇게 쎄쎄. 흘리면. 자, 오늘은 퀴즈 하지 않고 퀴즈를 마지막에 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설명을 잘 들으세요. 연결어를 잘 듣고, 연결어를 다 맞추면은 한 번 먹고, 답을 다 맞추면 또 한 번 먹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는 J-E-A-N이에요. E-A가 합쳐지면 E 발음이나, 그래서 진이 돼요. 진. 따라해보세요. 진. 진은 진한, 진한 청색의 청바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진한 청색. 연결어가 진한 청색. 그 다음에 just예요. just. J-U-S-T는 just는 J-U니까 주스를 떠올리세요. 주스. 맨날 우유는 안 먹고 주스만 먹는 사람을 오직 주스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직 되겠어요. 그 다음에 jar이에요. J-A-L이니까 jar. jar은 잘 만들어진 미안해요. 잘은 잘 만들어진 동그란 뭐 같은 거냐? 항아리 같은 거예요. 잘은 잘 만들어진 항아리. 선생님이 다 하니까 제가 먹을 게 없잖아요. 아, 이제 기다리세요. 자, 그다음 거는 G이니까 G. 그다음에 S가 저 발음이다. 그래서 Jesus는 기저귀를 떠올려 주세요. 기저귀를 아주 예쁘게 착하게 다정하게 잘 갈아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했습니다. 자, G는 뭐였지? 연결어가? 주스. G는 진한 청바지였어요. 자, 먹지 마. 네. 진한 청바지. 그 다음에 Just는? 청바지. Just는 J-U니까 주스. 주스만 먹는다 해서 오직. 여기 밑줄 쳐져 있잖아. 밑줄 쳐져 있는 데만 보면 돼요. 거기서 이제 다운. 영어 몰라요. 알았어요.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 그 다음에 JAL은 뭘 떠올려? 청바지. 잘 만들어진 항아리. 그렇지, 항아리지. 그 다음 Jesus는 청바지. Jesus는 기저귀.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누구?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예수님. 성신이시지. 자, 그럼 요번 퀴즈에는 빵점 맞았으니까 먹지 말고, 요번에는 답만 맞추는 거예요. 답만 맞춰보세요. 진. 진아. 자, 힌트를 줄게. 진. 청. 바지. 그 다음에, just. 다 맞추면 먹어야지. Just. Juice. 그렇지. 잘 만들어진 항아리. 그 다음에 지금 근데 이거 틀려서 먹으면 안 되는데. Jesus는 기저귀를 잘 만드는. 누구야? 예수님. 그렇지. 자, 야, 너 한 번만 먹어. 다 틀렸어. 먹었어요? 지금 다나가 아직 어려가지고 지금 그 연결어를 생각해서 맞춰야 되는데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네. 선생님 얘기할 때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그대로 따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추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G는 뭐라고? 진한색? 청바지. 그렇지. 그 다음에 just는 주스만 먹어서 오지. 그렇지. 잘은 잘 만들어진 기저귀? 항아리 같은 거. 잘 만들어진 기저귀. Jesus는 기저귀를 만드신 예수님. 그렇지. 자, 다음 거 할게요. 아, 먹어도 돼야죠. 그래. 하겠어요. 알겠다. 자, 다음 문제는
아직 다나가 읽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자, 여기 다음 거는 뭐냐면 JUN이에요. JU니까 주에다가 N이니까 준이 돼요. 준. 따라해보세요. 준. 그 다음 거는 KEEP인데 EE가 합쳐지면 E가 두 번 나와서 E가 돼요.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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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KEY는 KEY는 K가 크, Y가 E니까 키. 그 다음에 키에다가 D가 붙어서 키드. 키드. 그 다음에 KI에다 NG가 붙잖아. N하고 G가 함께 붙으면 이응이 돼요. 그래서 키에다가 이응이 붙어서 킹 되겠습니다. 킹. 자, 이제 연결어 얘기해 줄게. 지금 잘 들어야 돼.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 듣고 기억을 해야 돼요. 준은 준이니까 준비, 여름방학 준비를 준비 안 해도 된다. 준비를 하는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6월이 되겠습니다. 여름방학을 준비하는 6월. 그래서 준비를 떠올려 주세요. 준비. 오케이? 준은 뭐라고? 준비. 그 다음에 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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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를 떠올려주세요. 키. 열쇠. 열쇠가 없어요. 열쇠로 방을 잠궈가지고 잘 지키다. 킵은 그래서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킵은 열쇠를 떠올려서 방을 잘 지키다. 그 다음에 키. 키 있지? 키. 키는 알아요? 네. 키는 알고. 그러면 키드. 키드는 키득거린다. 키득거리는 건 아저씨야 어린아이야. 어린아이겠지? 어린아이. 그래서 키드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게 킹. 킹은 킹. 킹 알지? 킹콩. 킹콩은 왕이에요? 신하예요? 왕. 그렇지. 킹콩은 왕이다 해가지고 왕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거 쓰면 안 되고. 쓰면 안 되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음번에 좀 더 쉽게 해줄게. 일단 요거는 지우고. 요거는 지우고.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야 돼.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준은 뭘 떠올려요? 준비. 준비를 잘하는 몇 월? 6월. 정답! 그 다음에 킵은 키. 열쇠로 방을? 지키다. 지키다. 그 다음에 키. 그 다음 키고. 그 다음 키드. 키드는 뭘 떠올렸어요? 영. 키드. 왕자? 아니, 키드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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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킹은? 킹콩. 그렇지. 자, 방금 얘기한 게 연결어예요. 연결어 중에서 몇 개 맞았어요? 4. 하나 틀렸지? 하나 틀렸으니까 한번 먹으세요. 신조리 한번 먹으세요. 진짜 근데 이거 안 먹고 조약돌 먹으세요. 아, 알았어요. 조약돌 먹으세요. 신조리 별로 맛 없어요? 응? 생각보다 맛이 없나 보네. 조약돌 9개. 하나 틀렸으니까. 한 문제에 두 개씩. 2, 3은 6, 6개. 6개? 응. 왜냐면 퀴즈 또 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해도 뭐. 자! 자, 다음 퀴즈 들어간다. 이번 퀴즈는 정답 맞추는 퀴즈예요. 자, 3초 안에 맞춰야 돼요. 준은 무슨 뜻? 준비. 준비하는? 6월. 6월,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어가 있고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연결어로 퀴즈 한번 하고 뜻으로 퀴즈 한번 하고, 오케이? 네. 이번엔 뜻 퀴즈예요. 킵은 G? 키다. 그렇지. 키는 열쇠고 키드는 킹콩. 키드거리는 아이. 그 다음에 킹은 킹콩. 킹콩 같은 왕자? 여왕? 그냥 왕.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 지금 연결어랑 뜻이랑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연결어만 얘기하고 두 번째는 뜻으로 퀴즈하고. 알겠지? 네. 저 다리가 자.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이거 오늘 몇 개 맞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네. 이거는 저 80개요. 다 맞았어요. 하나 틀렸지?
다시 여섯 개 먹으세요. 다시 여섯 개.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지금 하나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면 돼요. 키친. 다음 문제는 KIT예요. 그래서 킷. 킷. 그 다음에 CH는 츠 발음이나 CH는. 그래서 키친. 키친. 따라해보세요. 키친. 키친은 약간 발음이 치킨이랑 비슷하지? 치킨을 떠올리고. 정우 오빠 좋아하는데. 치킨을 떠올리고 치킨은. 정우 오빠, 할머니한테. 할머니 배고파. 그 다음에 뭐 먹고 싶냐? 할머니가 그러고. 그 다음에 치킨이요. 그 다음에 알았다. 끝. 선물 뿅 날려주지. 자, 키친은 치킨이랑 비슷해. 치킨을 요리하는 곳은 어디? 요리사. 아니, 요리하는 곳은 주? 방.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연결하는 치킨, 뜻은 주방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잘 했고. 네. 한번 복습하고 쭉 마무리할게요. 네, 저 근데 다리가. 알았어요. 주물러 줄게요. G는 진한 색. 청바지. 그렇지. Just는 주스만 마셔서 오. 오로지. 그렇지. Jar은 잘 만들어진 항. 그렇지. 그 다음에 Jesus는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June은 준비를 하는, 여름방학을 준비해야 되는 6월. Keep은 키, 열쇠로 방을 잠가서 잘 지키다. 그렇지. Key는 열쇠고 Kid는, 키드거리는 여자 아이. 그냥 아이예요. Kid는. King은 킹콩 같은 사랑. 왕이야, 여왕이야. 왕. 킹콩 같은 왕이고. 키친은 치킨 요리하는 주방. 주방이나 부엌을 뜻해요. 오케이, 잘했어요. 여러분 안녕. 수고했어요. 안녕.초등 영단어 19강 할 차례인데 18강 때 했던 거 잠깐 복습할게요. G는 진한 색? 청바. 그렇지. Just는 주스만 마셔서 오. 오로지. 그렇지. Jar은 잘 만들어진 항아리. Jesus는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예수님. June는 준비를 해야 되는 6월. 킵은 키, 열쇠로 방을 지키다. 오케이. 그 다음에 키는 열쇠고 키드는, 키드거리는 아이들. 그 다음에 킹은 킹콩 같은 왕. 그 다음에 키친은 치킨을 먹는 부와. 정답. 자, 18강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쭉 복습해 봤고요. 오늘은 19강 되겠습니다. 19강. 알겠어요. 잠깐만, 이거 좀. 19강은, 자, 여기 보세요. 자, 19강은 KNIFE예요.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할 것은 K가 소리가 안 나. K가 소리가 안 나고, 여기다 써봐. 왜 소리가 안 나요? 그런 게 있어, 가끔 영어에서는. K가 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K가 소리가 안 나고, N이지. N에다가 I니까. N은 니은. 니은. 그 다음에 I가 I. 아, 이. 네. 아, 이. 그 다음에, F는 F. F. 에다가, 이가 끝에 있어서, 으. 그래서, 읽으면은, 읽으면, 네으가 아니라, 나이프. 나이프 되겠습니다. 다음 거는, K-I-C-K에요. K는 크. 크. I는 이. 그 다음에, C-K는 크. 읽으면 어떻게 돼? 읽으면? 크크크. 크크크? 야, 요것도 해가지고 맞추면은 조약돌 하나씩 먹는 거야.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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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써보면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K는 크. 크. I는 E. 잠시만요. I는 E. 그렇지. 그 다음에 real이, L이니까 real. Kill. 그래서 kill. 오케이?
그 다음에 K가 크. 크. 그 다음에 I는 I. 아이. 아 아니지. 그냥 아하고 이 따로야. 아하고 이 따로. 그 다음에 N은 니은. 니은. 여기? 아니지. 순서대로 그냥 쭉 쓰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D는 드. 그럼 읽으면 어떻게 될까? 크. 카. 카. 아. 인. 인. 드. 드. 카인드. 카인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해볼게요. 나이프는 와이프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건 와이프가 뭐예요? 와이프는 부인이지. 부인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이야, 돌이야? 콜. 칼이겠지. 그래서 나이프는 와이프를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와이프. 연결어가 와이프야. 네. 그 다음에 킥은 킥킥 대면서 공을 방울 발로 뻥 차다. 아이들이 킥킥 대면서 공을 차다. 발로 차다. 킥킥. 그 다음에 킬은 킬은 일이 아픈이에요. 일이 아픈이야. 그래서 일 아픈. 아이고 씨. 다시 잘라. 그래서 킬은 킬은 뒤쪽에 I L L이 일이 아픈이니까 일하다가 아픈 병든 잡초들을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잡초들은. 죽여야 되지. 그래서 kill은 죽이다예요. 그 다음에 kind는 kid, n자를 빼고 kid를 생각하세요. kid. 아이들에게 친절해야 돼? 불친절해야 돼? 불친절. 아이들에게 친절해야지. 친절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나이프는 뭘 떠올려야 돼? 와이프. 그렇지. 정답. 킥은? 킥킥. 그렇지. 킬은? 일을 많이 해서 죽다. 아픈. 아픈 풀이니까 죽여야 돼. 그다음에 카인드는 카인드는 누굴 떠올려? 자기. N자를 빼버리고 키드. 아이들을 떠올려야지. 키드. 아이들을 아이들에게 그래서 친절한 자. 자, 네 개 중에서 하나 틀렸으니까 2, 3은 6. 여섯 개 먹으세요. 조약돌 여섯 개. 야,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 2, 3은 여섯 개. 3. 2, 3은 여섯 개. 4, 5. 진짜 돌이네 이거. 사탕이네, 사탕. 봐봐요. 왜 봐. 돌이 색깔 왜 이래? 몰라요. 돌이 딱딱한 것도 있고 쫀득쫀득한 것도 있는데. 네. 딱 좀. 자, 이제 뜻 퀴즈 되겠습니다. 뜻 퀴즈. 나이프는 와이프. 아니, 그거는 연결어 퀴즈고 뜻 퀴즈. 와이프가 사용하는 주방. 주방에 부엌. 칼이야, 돌이야? 칼. 자, 킥은 킥킥거리는 아이들이 뭘 차? 공. 공을 발로 뻥. 뻥 차다. 그다음에 킬은 아픈 풀을 잡초를 죽이다. 카인드는 아이들에게 불친절. 친절해야지. 왜 불친절해? 누가 불친절하게 했어요? 네. 누가? 아니, 이 세상에 어딘가 있는 사람. 아, 이 세상에 어딘가 있는 사람이 선생님은 친절하잖아. 자, 그러면 이제 다 틀리고 하나 맞았으니까 두 개만 먹으세요. 그다음에 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음 단어는 니 되겠습니다. 여기도 니. K가 소리가 안 나요. K가 소리가 안 나고 N에다 선생님이 이제 좀 해줄게. 니에다가 E가 두 개 합쳐지면 E잖아. 네. 그럼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어떻게 돼? 니. 니는 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N, O, K, C, K는 6번도 K가 소리가 안 나요. K가 소리가 안 나고 N, O니까 N이 이거지? 응. 그 다음에 O는 여기지? 다음. 그 다음에 노는 CK 이거 노노예요. 그 다음에 노노노. 알았어. 지금 개인기 할 거야 지금? 아니요. 노노노 이렇게. 알았어. 그렇지. O가 이게 O가 O니까 노노노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제?
또. 응? 아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답해주면. 노노노 땡땡땡? 땡땡땡은 뭐야? 아니 이건 오잖아요. 아, 오가 세 개나 있어? 네.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 있어요. 그 다음에 넉은 CK가 합쳐지면 여기는 크가 붙어요. 자 그럼 읽어보세요. 떡. 떡이 아니라 넉. 넉. 이렇게 뚜둥을 노킹한다. 노크한다 그러지? 노크. 들어봤지? 그 노크예요. 노크. 노크. 자. 아, 니 했고 노크 했고 그 다음 거는 LADY인데 L은 리얼이지? A는 에이에요. 보세요. 에이. 그 다음에 DY지? Day. DY는 디귿에다가 E니까 레인보우. 아니, 찍지 말고. 레인보우. E가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레이 D가 돼요. 레이디. 레디. 그 다음에 LAKA는 리얼에다가 A가 A. 뭐 하세요 지금? 네. 이빨 빠져서 동쪽에 버리고 있어요. 레이. 그 다음에 K인데 K가 크지? 그 다음에 E가 끝에 있으면 발음이 약하게 돼서 으가 돼요. 그래서 레이 보우. 아니 레이 크. 레이크지. 그 다음 거 램. L이 리얼이지? 그렇지. A에다가 M이니까 봐봐. M이니까 M을 여기다 써. 램프. 그 다음에 P, P에다가 끝에는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으야. 그러면 램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읽기 퀴즈는 끝났고 읽기 퀴즈 다 맞았어요? 네. 뻥 치지 말고. 뻥 쳤으니까 한 대 맞고. 뻥 쳤으니까 한 대 맞고. 아, 몇 개만 그러세요? 지금 맞춘 게 지금 넉 하나 맞춘 것 같은데 두 개만 먹으세요. 그러니까 세 개야. 읽기 퀴즈 한 번. 연결어 퀴즈 한 번. 네네네 네, 알았어요. 뜬 맞추기 퀴즈 한 번. 저 이렇게 먹을게요. 이렇게 큰 거만 먹어. 맛있어. 제일 큰 거 하나랑 제일 작은 거 하나. 자 그럼 이제 연결어 퀴즈 한다. 연결어 퀴즈. 니는 니킥 들어봤어? 니킥? 아니요. 태권도 할 때 니킥 안 하나? 자 니킥으로 니킥 얘기 있는데 니킥으로 무릎을 무릎 니킥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니킥을 할 때 사용하는 얼굴일까 무릎일까? 니킥. 무릎. 그렇지. 니킥은 무릎으로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 얼굴을 상대방 얼굴로 때리면 안 돼. 했어요. 저 니킥 했어요. 했어? 태권도 할 때? 네. 겨루기 할 때. 겨루기 할 때. 그렇죠. 얼굴로 때리면 안 되지. 네. 얼굴이 무기라고 또 얼굴로 막 때리면 안 되잖아. 저 이겼어요. 상현 오빠. 아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거는 넉인데 넉은 노크하면서 방문을 열어 두들기다 아니면 부수다? 부수다. 두들겨야지 방문을. 부수다? 그 다음에 레이디는 레이디 뭔지 알지?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뭐야? 숙녀 신사 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그 다음 거는 lake. lake인데 lake는 lake는 케이크를 생각해. 케이크. 케이크 모양처럼 동그란 호떡이야 호수야? 호수. 그렇지 호수예요. 호떡이 동그란데 호수는? 호수도 동그랗잖아 보통. 램프. 램프는 램이 뭐야 양이잖아. 양을 밤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등대가 필요해? 등불이 필요해? 등불. 그렇지 등불이 필요하지. 그래서 램프는 등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결어 퀴즈 시작! 연결어 퀴즈. 연결어 퀴즈. 니. 니는? 너. 니킥. 연결어 퀴즈. 니는 니킥이니까 무릎. 그 다음에 넉은? 넉은? 노크. 노크. 그 다음에 레이디는? 레이디고. 그 다음에 레이크는 뭘 떠올려? 케이크. 그렇지. 그 다음에 램프는 뭘 떠올려? 램. 램이 뭐였어? 양. 양 알고 있구나. 램. 잘했어요. 자 그럼 몇 개 맞췄지? 하나 둘 셋 네 개 맞췄어. 네 개 맞췄으니까 24는? 24? 16. 248이지. 248. 248. 248. 여덟 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램프 했고 지금 랜드 딱 하나 남았네. 8 어디 갔어? 야? 엥? 없어. 자 이거
이건 써서 할게요. LAND예요. LAND. LAND인데. 자, LAND 하나가 남았는데 없어 가지고. 자, 여기 LAND야. LAND는 어떻게 읽을까? L은 real. A는 a. N은 real. N은 뭐지? real. real. 그다음에 D는 디귿에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조건 드라 그랬지. 그럼 읽어 보세요. 정답! 랜드. 랜드는 에버랜드를 물 위에다 만들까? 바다에다 만들까? 땅에다 만들까? 땅. 정답! 랜드는 땅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개 더 먹어. 넵. 두 개 더 먹고. 잘했어요. 오늘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하고 끝낼게요. 나이프는 와이프가 사용하는? 우와. 와이프가 사용하는 돌이야, 칼이야? 칼. 그렇지. 킥은 킥킥대면서 공을 발로? 뻥. 뻥? 나. 차. 차다. 킬은 일. 아픈 잡초를 죽이다 살리다? 그렇지. 카인드는 나쁜 말 했으니까 한대 맞아. 그 다음에 카인드는 키드. 아이들에게 친 고 친절한. 그 다음에 니는 니킥으로 니킥 할 때 사용하는 얼굴이야 무릎이야? 무릎. 그렇지. 녹은 니킥 엄청 들었어. 아, 알았어 알았어. 녹은 노크 하면서 방문을 두 두드리다. 그렇지. 그 다음에 레이디는 숙녀고 레이크는 케이크처럼 생긴 호 호랑이. 케이크처럼 생긴 호랑이 호수. 램프는 램 양을 찾을 때 필요한 등 불. 어, 그 다음에 랜드는 에버랜드 만들 때 필요한 땅. 정답 되겠어요. 안녕. 안녕. 자, 그래서 오늘 19강 끝났습니다. 안녕.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자, 오늘 자, 이거 뭐예요, 따나?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무게요. 오, 메달이에요? 리스. 리스. 리스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 아오. 메리 크리스. 아, 어, 트리. 꾸미는 거. 꾸미는 거. 아, 알지. 오늘 이거는 뭐예요, 이거? 조약돌. 조약돌. 고마워요. 하나 먹어보세요. 맛이 어떤가? 먹었는데 아프거든요. 아, 벌써 먹었어요? 잘했어요. 자, 오늘은 초등 영단어 3학년 20강 너무 되겠습니다. 많아. 몇 개 할 거야? 오늘은 한 문제에 두 개씩 먹을 거예요. 오늘 10개 할 거예요. 10개. 헐. 그냥 내가 명작반에서 뭐지? 과자 패트 할 때 과자만 뭐지? 그 뭐지? 10개 먹었는데. 아유, 과자만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럼 오늘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 하나씩만 먹을까 그러면? 아니, 두 개씩. 두 개씩?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20강 첫 번째 문제. 분홍색, 분홍색 이렇게 먹자. 분홍색 이름도. 리을에다가 A니까 아, 그래서 large 되겠습니다. large. 자, large는 장난 나 이거 넣어야 되거든. 자, 넣으면서 들으세요. large는 이거예요. large. 이렇게 자, 커다란 커다란 하나. 커다란 피자가 있어요. 피자. 피자가 지금 이거 보세요. 피자가 아주 커요, 작아요? 다섯, 피자가 아주 라지 사이즈의 피자니까 아주 큰 뜻이겠지? 그래서 라지는 아주 큰 그런 뜻이죠. 열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다. 열 개다. 그렇지. 자, 라지는 아주 큰. 안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LAST니까 L이 real. 그 다음에 A가 A. 그 다음에
레, 그 다음에 ST니까 last.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last. last. 그렇지. last는 last 콘서트 들어봤어요? last 콘서트? 콘서트 뭔지 알지? 공연 같은 거 하는 거. 자,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last 콘서트, last.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시작이 중요할까? 끝이 중요할까? 끝. 그렇지. 정답. 되겠습니다. 두 개 먹어. 두 개. 두 개? 라스트는 이거... 그래서 마지막 되겠습니다. 이거... 라스트는 마지막. 자, 다음 문제는 late예요. late, late, late 해가지고 la, late, late인데 late는 뭘 떠올리냐면은 ate가 먹었다지. ate가 그래서 먹다를 떠올리세요. 먹는데 한 숟가락씩 먹지 않고 밥알로 이렇게 하나씩 조금 조금씩 이렇게 조약돌처럼 조금 조금씩 먹었어요. 그럼 밥을 빨리 먹을까요? 늦게 먹을까요? 늦게. 정답! 두 개 먹으세요. 두 개. 그래서 late은 늦은 되겠습니다. 늦은. late은 늦은. 밥을 하나씩 먹어가지고 늦게 먹겠지? 다음 문제. laugh에요. laugh. L-A-U가 이게 레 소리 나고 G-H가 합쳐지면 푸 소리가 나요. 그래서 laugh. 자, 따라해보세요. laugh. laugh. laugh는 이 중간에 AU가 있으니까 이거를 IU라고 생각하죠. IU. IU, 가수 IU가 있는데 가수 IU를 이렇게 그렇게 간지럽혔어요. 간지럽히면 울까요? 웃을까요? 울까요? 웃을까요? 재미없어서 울어. 재미없어서 울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보통은 웃으니까 laugh는 IU를 간지럽혀서 웃다 되겠습니다. laugh, 웃다. 어이? 이게 뭐야? 자, 그래서 라지는 라지 사이즈의 피자가 큰. 그다음에 last는 last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의 마지막이 근데? 중요한. 이게 뭐야? 그다음에 late는 eight 그 뭐야? 그렇죠. 이상한 게 들어있네. late는 late, eight 먹는 걸 밥을 하나씩 하나씩 먹어. 우유가 굳은 거 아니야? 그런가? 어? 왜 이상한 게 들어있어? 아, 여기 바닥에 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는 IU를 간지럽혔더니 아니야, IU가 잘 안 보이잖아, 웃었다. 색깔 잘 안 보이잖아.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여요? 밖에다 내놓을까? 어? 밖에다 냈다 봐. 자, 그러면 laugh까지 했지. laugh는 간지럽혀서 웃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ad인데 lead 어디 갔냐? 아, 여기 있네. 자, EA가, EE나 EA가 합쳐지면 E 발음이 나요. 그래서 lead 되겠습니다. lead. 자, lead는, 자, lead는 리더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까, 속일까요? 자, 리더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잘, 여기 이상해요? 이끌어주겠지. 나와 만져. 그럼 여기다 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다 해. 만져봐. 이상하다. 우유야. 우유야. 이거 이따가 닦아줄게. 우유 따위. 자, 그러면 미안해요. 요거. 특별히 요거. 우리 이거. 먹어봤어요? 신조리? 신조리 한번 먹어보세요. 아파. 아파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신조리 한번 먹어보세요. 신조리. 자, 그래서 리드는 리더반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주시다. 다음 거는 LEAF예요. LEAF는 마찬가지로 EA가 E 발음이 나요. 그래서 leave, leave. 따라해보세요. leave. 시지. 신맛이지. 콜라 맛이에요. 콜라 맛. leaf는 비프 스테이크를 떠올리세요. 비프 스테이크. 비프 스테이크를 쌈 싸먹을 때, 비프 스테이크를 쌈 싸먹을 때, 종이에다 쌈 싸먹을까? 아니면 나뭇잎에다 쌈 싸먹을까? 그렇지. 종이보다는 어디가 좋아요? 잎이 낫겠지? 상추잎 같은 거. 그래서 leaf는 잎 되겠습니다. 나뭇잎. 그 다음 거는 아니야, 상추야. 상추가 좋아요? 그렇지. 상추도 나뭇잎이니까. 그 다음에 learn이에요. learn. L-E-A 하다가 R-N이니까 learn. 맛있어? 아이고. Why? 아이고, 천재. 천재. 아이고, 턱에다가. 역시 진아는 천재야. 그치? 야, 이거 설탕 묻으니까 하지 말고. learn은 run. run.
런은 달리기예요. 러닝. 달리기일 때 달리기를 열심히 배워야 될까? 배우지 말아야 될까? 응? 달리기를 배워야 돼요? 배우지 말아야 돼요? 난 스케이트. 스케이트 배우고 싶어요? 그렇지. 런. 아니. 스케이트. 스케이트 타고 싶어요? 아니. 아. 왜. 저건 니니니니. 아, 그래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런은 달리기나 스케이트 같은 걸 배우다. 뭐 그런 뜻이에요. 런은. 아. 그다음에 마이크 보인다. 어, 그다음에 맴. 맴은 맴. 아, 엄마. 엄마를 닮은 맴. 아, 맴이 뭐가? 맴. 아줌마일까? 아저씨일까? 맴. 당연히 아줌마지. 정답! 되겠습니다. 왜냐면 아줌마 소리는 여우 목소리. 여우 목소리예요? 한번 내보세요. 아줌마 소리. 하하하하. 그렇지. 그 다음에 MAD는 매에다가 D가 붙여서 매드예요. 매드. 자, 매드인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볼까? 맴맴맴맴맴맴맴맴맴 하는 거. 매미. 정답! 매미가 잠도 안 자고 계속 울어. 잠도 안 자고 계속 울어요. 그러면 이게 미소 짓는 거예요? 아니면 미친 거예요? 거의 미친. 아니야. 아니에요. 뭐냐면 남자친구 부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선생님이 미안해요. 몰랐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 부르는데 너무 막 잠도 안 자고 계속 불러가지고 이 매미가 약간 살짝 미칠 때도 있어요. 아니야. 안 와서 그래. 안 와서 그런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안 와서 그런 거지. 그래서 매드는 매드는 그런 뜻이에요. 매드. 먹고 싶다.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두 개 한 입 더 먹으세요. 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 어때요, 맛이? 최고예요. 매일이에요. 최고예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는 MA가 매. 그다음에 IL이니까 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편함에 보면은 뭐가 편지 같은 게 오지? 그래서 매일은 우편 되겠습니다. 정답! 한 입 더 먹으세요. 어휴, 잘했어요. 매일은 매일매일 오는 우편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게요. 라지는 라지 사이즈, 아주 큰 사이즈의 피자니까 넓은 그런 뜻이고 라스트는 라스트 콘서트의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라스트 콘서트의 마지막. 레이스는 에이트, 먹는 것이 밥알을 깨작깨작 하나씩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늦은, 늦게 먹는 그런 뜻이고 래프는 AU가 있으니까 IU를 간질간질 했더니 IU가 웃었어요. 그래서 래프는 웃다. 그 다음에 리드는 리더반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끌어주다. 그 다음에 리프는 비프스테이크, 비프스테이크를 상추 같은 데다 싸먹어야 되니까 나뭇잎, 입히고 런은 러닝, 달리기 같은 거, 스케이트에서 달리기 같은 걸 배우다 해가지고 런은 배우다. 맴은 맘마 먹는 엄마랑 닮은 아줌마. 매드는 매미가 맨날 울어가지고 미친. 매일은 매일매일 우편함에 오는 편지가 있으니까 우편 그런 뜻이에요. 어휴, 잘했어요. 오늘 잘 맞췄어요. 잘해서 먹을래. 그래, 잘했어요. 한 입 더 먹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그만큼 먹으려고? 어이구. 야야야, 그만 뜯어. 한 입 먹고. 한입.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했어요.